예, 참 그 4월 20 이제 4월 20일 날 첫 닻을 올려서 이렇게 여덟 번째까지 왔습니다. 오늘이 앞으로 내가 뭘 하든 앞에서 뭘 했든 우리 민족 역사 5000년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늘이. 예. 이런 거 잘 모르셨죠? 사도세자와 영조를 해석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역사를 모르는 겁니다. 뭐 내가 단군에 대해서 뭐 많이 한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뭐 근현대사를 내가 많이 한다. 아유, 막 한 세 번만 앞으로 딱 들어가면 그 사람은 입이 딱 막혀요. 아무리 역사를 전공했다고 내가 역사에 관심이 많다고 해도 사도세자와 영조를 제대로 설명해내지 못하는 사람은 역사에 대해서 생각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 예.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뭐 중국사를 전공했건 일본사를 전공했건 서양사를 전공했건 사도세자에 대해서 자기가 한마디 못한다 그러면 그건 역사 공부했다고 말하면 안 돼요. 예. 나는 프랑스 전공인데요. 아, 그래도 사도세자는 알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우습고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장희빈과 이순신 다음으로 세 번째로 드라마화도 많이 되고 역사 영화도 많이 됐던 것이 바로 사도세자 이야기입니다. 예. 더군다나 오늘날의 정치 지형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느 뭐 본이 어디냐라고 제가 물었죠. 어디 성씨냐? 고향이 어디냐? 이거를 언제부터 사람들이 물었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바로 1762년 음력 5월 13일 이후부터 묻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5월 12일 날 누가 죽었습니까? 사도세자가 죽었습니다. 5월 13일부터 왜 묻겠어요? 네 편 내 편을 가르기 위해서 물어본 거예요. 이게 네 집이 어디야? 이름이 뭐야? 어디 박씨야?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소위 뭐냐면은 시파와 벽파를 가름짓는 아주 무서운 질문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절대로 이제는 사실 물어서는 안 돼요.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겠습니까? 민주주의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직도 조선시대에 살고 있다니까요. 자, 5000년의 하이라이트인 만큼 조선시대 처음부터 한번 가보죠. 오늘 한번 정리하고 오늘 학생들이 왔는데 내가 이걸 딱 하려고 하니까 학생들이 오네요. 천만다행한 일입니다. 왜냐면 바로 사도세자 이렇게 들어가면 그게 뭔데? 그죠? 사도세자 이러면 그게 뭔데? 영조? 그 사람이 한글을 창제했던가? 사도세자라고 하면 뭐 마술 부리는 사람인가? 자, 뒤주에 갇혔다는 제가 오늘 요거를 설명하고 다음 사도세자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1392년에 태조라는 사람이 조선을 건국합니다. 요 옆에서 누가 도와줬느냐 하면 정도전이가 도와줬다 이거예요. 그죠? 예, 정도전이가 도와줬다. 태조에서 다시 정종이 들어서요. 왕자의 난을 1차, 2차 겪고 나니까 정종이 들어서요. 그죠? 태종 이방원이가 내가 처음부터 왕자의 난을 일으킨 것은 왕위를 욕심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바보 같은 자기 이방과를 하나 이래 올린다고. 올려놓고 금방 왕위에서 물러나고 태종이 올라옵니다. 태종 이방원이가 올라오죠. 예. 그래서 여기가 안자 돌림이에요. 그래서 얘가 뭐냐면 정안대군입니다. 정안대군. 그죠? 예, 정안대군. 안 돌림이 안. 자, 그 다음에 뭐, 자, 그 다음이 어떻게 되냐. 양령에게 물려주려고 했으나 양령이 나는 죽어도 안 한다라고 미친 짓을 했기 때문에. 그죠? 예, 잘, 요거 잘 들으세요. 미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중간에서 이제 둘째 아들이 쇼하죠. 지가 이제 왕세자가 되는가 싶어 쇼하다가 니는 아니야 소리 듣고 이제 머리 깎고 중이 됩니다. 그냥 예, 그래서 이제 세종에게로 넘어갔다. 요 태종의 11번째 아들이 익령군입니다. 익령군.
요 익령군의 사대손을 가지고 제가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오리 이원익 대감입니다. 예, 이원익 대감입니다. 그러니까 서자의 사대손인 거죠. 그러니까 3대손까지만 보훈이 주어지고 뭔가 좀 벼슬길에 어드밴티지를 준다든가 왕족으로 이렇게 취급해서 파티에 초대한다든가 아니면 경제적으로 먹고 살 수 있게끔 딱 마련해 준다든가 이런 것까지는 예조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으나 4대손은 어떻게 돼? 평민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원익 대감은 금수저가 아니에요. 예. 세종. 예, 세종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문종이라는 첫 번째 임금, 적장자가 딱 올라섭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 적장자가 2년 만에 저 세상 가버린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단종이 다시 또 적장자죠. 적장자가 이렇게 올라서요. 여기는 세 번째 아들이고, 요거는 어떻게 돼? 두 번째 아들, 여기는 세 번째 아들이고, 요거는 두 번째 아들, 요거는 다섯 번째 아들이죠. 예. 그 다음에 원계, 방계, 성계니까 세 번째 아들이죠. 맞죠? 예. 세 번째, 두 번째, 다섯 번째, 세 번째 문종이 적장자, 단종이 적장자 했더니 별로 재미가 없더라. 다시 세종의 둘째 아들인 어떻게 됩니까? 여기로 이렇게 바로 연결이 돼서 여기가 수양대군이 세조가 되더라 이 말이죠. 요 사이에 벌어진 정변이 뭐냐면 계유정난입니다. 이것이 계유정난. 여기에서 아주 유명한 조선의 역사적인 히어로가 하나 나오죠. 그 사람이 히어로인지 악당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명회라는 애가 나오. 한명회란 팔삭동이 이렇게 찌그러졌다며 애가. 그죠? 예. 여기 세조에서 다시 적장자를 하나 세우려고 보니까 걔가 죽어버렸어. 그래, 걔가 추존이 돼요. 덕종이라고. 추존이 되고. 그 다음 다시 예종. 예종. 이 예종이 뭐 임금님의 사건 수첩인가 뭐 이상한 역사 왜곡 영화. 예. 그죠? 예. 무슨 예종이 그 몸도 아프고. 성치 않은 사람이 뭘 사건을 해결하러 댕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흥행도 폭망했습니다. 그런 걸 누가 보러 갑니까? 돈 내고. 예종 다음이 뭐냐면 그 유명한 성종이 들어섰다. 성종. 성종 때에 히트친 여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여자 누굽니까? 폐비 윤씨. 또 하나는 뭐야? 인수대비 한씨. 성종 저거 엄마. 그죠? 예, 성종 저거 엄마가 폐비윤 씨를 만들, 고부간의 갈등이 아주 대명사죠. 그죠? 예, 며느리를 쫓아내고 나중에는 사약을 내려서 죽여버렸습니다. 성종의 다시 아들이 왕위에 오르니 그놈이 누구냐? 연산군이에요. 연산군. 맞죠? 예. 연산군이 들어서서 10년 만에 너무나 황음무도한 짓을 일삼으니까 어떻게 된가요? 쳐버렸습니다. 중종 반정이 일어나서 중종이 올라섭니다. 자, 보십시오. 요것도 아들이고 요것도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연산군의 동생입니다. 동생은 동생이네요. 배다른 동생이에요, 얘가. 배가 다르다고. 그래서 중종이 딱 올라서니까 어떻게 돼? 중종 반정 공신들이 박원종이하고 성희안이가 막 저 임금 노릇을 하려고 하는. 그죠? 예. 이거를 보다 못해서 중종 때 한 놈이 딱 나타나가지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한 게 뭐예요? 조광조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스타들이죠. 그 황희라는 사람이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인 거죠. 황희. 그죠? 예. 중종이 이제 다음에 넘어가는 게 인종. 너무 착해서 빨리 죽어버린 사람. 너무 착해. 그러니까 중종의 계비인 중종이 세 번째 마누라를 들였으니 그게 누구냐? 그 악명 높은 문정왕후다 이 말이죠. 문정왕후에게 그 전 장경왕후의 아들인 인종은 눈에 가시였습니다. 뻑하면은 내 곡기를 끊겠다 내가 단식하고 막 마음에 안 들면 막 나는 이제 죽어야 되는구나 단식하고 막 이러니까 인종이 그때마다 석고대제를 하다가 8개월 만에 저 세상 가버립니다. 사람 하나 제대로 죽이려면 일도 아닌 거예요. 그래놓고 중종 문정왕후의 아들인 명종이 올라서요. 명종이 올라서죠. 문정왕후 때문에 찍소리도 못합니다. 처음에.
그리고 이 명종이 올라서는 데 있어서 조광조가 제거되는데 이 제거되고 명종이 올라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여자가 바로 정난정이라는 여자입니다. 정난정이라고 있습니다. 최순실하고 좀 비슷하게. 네, 그래서 요 명종이 이제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명종의 국책 사업은 딴 거 없었어요. 아들을 생산하는 거죠. 아들을 생산하는 거. 뭐 그 후궁이라도 좋으니까 아들을 무조건 생산해야 된다. 근데 결국 실패합니다. 실패하고 중종의 계비였던 창빈 안씨가 낳은 아들의 셋째 아들 하성균 균이가 입양돼가지고 친양자로 들어와요. 양자와 친양자의 차이 아십니까? 양자라는 거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저거 엄마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입양한 부모가. 아주 특수한 경우에는 알 수 있는데 그것도 모르는 채 합니다. 친양자는 누구냐면 저거 엄마 아버지가 누군지 다 아는 걸 친양자라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친양자가 많죠. 형님이 이제 장손으로서 대를 이어야 하는데 형님은 아들이 없고 딸만 있고 둘째, 셋째는 아들이 한 3명, 4명 되는 거야. 그러면 한 명을 어떻게 이쪽으로 할아버지가 입양을 시키죠. 그게 친양자 입양입니다. 이 봉제사, 제사를 모셔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쪽 엄마는 얼마나 기분이 더럽겠어요. 자기 아들을 뺏긴 건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균이가 들어와가지고 명종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얘가 뭐가 되냐면 선조가 돼요. 얘가 양자예요. 무슨 말이죠? 양자다 이 말. 여기서부터 이 조선 왕조가 혈통 컴플렉스가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선조가 낳은 선조의 후 공빈 김씨가 낳은 왕이 둘째가 광해군이었습니다. 광해군. 그래서 광해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얘는 비운의 왕이죠. 비운의 왕. 그죠? 인조 반정으로 다시 어떻게 돼? 인조에게 뺏겨요. 이 선조의 후궁의 자식의 자식인 능양군에게 이 반정을 해서 왕위를 내주게 되죠. 쥐가 바보인 거지. 왕위를 똑바로 지켰어야지, 지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인조가 이번에는 소현세자를 지가 벼루를 던져가지고 죽였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어. 특히 그 소현세자빈 강씨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 강씨하고 인조의 후궁인 소용조씨하고가 계속 부딪히면서 둘 사이를 이간질 시켰거든. 예, 그러면서 이게 둘째 아들 복림대군이 왕위에 오르니 그가 효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임진왜라는 요 선조 때 일어났고 정묘호란하고 병자호란 여기 인조 때 일어났습니다. 인조 때 한번 27번 머리에 쾅쾅 쳐박으면서 사실상 조선은 한번 망했다고 봅니다. 많은 학자들이. 조선의 여러 가지 전통적인 체제나 이런 것은 한번 망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종에서 다시 효종의 적장자인 현종이 올라서 현종이 올라서 가지고 현종의 적장자인 숙종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난번 역사 콘서트의 주제 장희빈과 인연왕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효종, 현종, 숙종을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 종종종이죠. 삼종이라고 합니다. 삼종. 예. 이거를 뭐냐? 적장자 삼종이다. 그러니까 적통이다. 적통 둘째지만 하여튼 적통이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적통 장자다. 그 다음에 적통 진짜 오리지널 장자다. 이래가지고 왕실의 선조의 입양 때부터 있는 혈통 콤플렉스를 여기서 지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숙종 다음이 어쨌든 왕비를 한번 지낸 여자의 그 장희빈이라는 여자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경종이 돼요. 자 보세요. 종종종이라고 해서 종을 쓰면은 왕권이 어떻게 됩니까? 강하다는 뜻입니까? 약하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거기서 많이 헷갈리시는 거예요. 삼종의 혈맥을 내가 설명하고 나면 아 종을 써야 강하구나. 아니에요. 조를 써야 강한 거예요. 왕권이. 원래 숙종까지 그 숙종 다음에 누굽니까? 경종이고 경종 다음에 영조죠.
그리고 그 다음 왕이 뭐예요? 정조잖아요. 얘들도 원래는 영종, 정종이었어요. 근데 여기 정종이 하나 있잖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 왕권을 강화해야 되니까 묘호를 뭐라고 쓴다? 조로 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과 조를 어떨 때 쓰느냐, 이렇게 많이 묻는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라는 이름을 일부러 붙이는 겁니다. 네. 자, 이거는 줄 잘 모르셨죠. 영조, 정조, 그 다음에 뭐예요? 순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경종. 자, 경종 다음이 영조.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것이. 근데 경종은 숙종의 아들이고 숙종이 또 영조도 아버지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엄마가 다르죠? 근데 엄마가 다르죠? 그러니까 요거나 요거나 중종의 아들, 중종의 어떻게 돼요? 아들. 요렇게 되죠? 예, 로얄 패밀리의 역사예요, 이것이. 예, 그래서 영조가 되고 영조 다음에 손자가, 손자 적통이 이으니 그게 누구냐? 정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이 사이에 오늘 이제 강의에 나올 거예요. 먼저 진종이라는 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효장세자라는 애예요. 진종. 그 다음이 뭐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장조가 있습니다. 장조. 이게 사도세자입니다. 사도세자. 예. 얘는 조자를 붙이고 싶었으나 10살에 죽었기 때문에 정말 인간적으로 종자를 붙여야지 조는 못 붙이겠다고 된 거예요. 이 사람은 15살에 승명 대리를 해가지고 28살 죽을 때까지 대리청정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조를 붙일 만하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정조에서, 정조의 순조가 되고, 순조에서 뭐냐, 순조의 아들이 다시 헌종이 되고, 그죠? 헌종에서 다시 뭐가 된다? 헌종이 후사가 없이 죽자, 또다시 친양자를 데려와요. 그게 뭐냐, 철종입니다. 헌종, 순조, 요 사이에 순조의 아들이 어떻게 돼? 익종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익종. 예, 순조를 해서 승명대리를 했거든요. 익종이 무슨 드라마가 하나 있었는데, 박보검이가 그 왕역으로 나오는. 예, 구름이 뭐, 무슨 하여튼, 구름이 그린 달인가? 그게 그, 저, 뭐, 박보검이가 익종 역할입니다. 예, 익종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다시 철종 다음에 뭐야? 우리가 잘 아는 사람 한 사람 나오죠. 흥선대 원군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여기서 고종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고종이 대한제국을 세워서 고종 황제라고도 했습니다만은 참 우리는 답답한 임금으로 알고 있어요. 저거 아버지하고 저거 마누라 사이에 끼어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이 뭘 했는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어디 가면은 항상 이분을 좋게 얘기합니다. 그럼 좋게 얘기 안 하면 어쩔 건데요? 내가 하는 말이. 항상 좋게 얘기해요. 좋게 얘기 안 하면 어떡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고종 다음이 뭐야? 순종 황제가 되고, 그 다음이 마지막 영친왕이라고 하는 일본에서의 왕이 등장하고 조선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 후손이, 영친왕의 후손이 한 3명 되는데, 그 중에 한 분은 그, 보니까, 히로시마 원폭 때, 히로시마에 계시다가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부상, 폭사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 분은 그, 그 분의 아들이 아마 지금 그 이석이라고, 비둘기처럼 다정한, 이거 있죠? 그 가수예요. 이 왕손 가수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예. 요렇게 조선 왕조의 예, 그 계보가 쫙 이어집니다. 예, 여기에서 오늘 사도세자를 하기 위하여, 아유, 이게 계속 움직이네. 사도세자를 하기 위하여, 여기까지 찍었습니다. 한번 해야 사람들이 이해를 합니다. 아, 이게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 다음에 뭐 효장세자 나오고, 뭐 장조, 뭐 사도세자 나오고, 뭐 이렇게 하면 특히 효장세자 같은 건 아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었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 그,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요런 배경 지식을 조금 아셔야만,
아, 조선이 그렇게 돌아갔군요. 라고 아시게 되는 거예요. 예, 제가 배경화면으로 이렇게 깔았거든요. 사도입니다, 사도. 이게. 여기가 유아인의 뒷모습입니다. 딱 봐도 유아인이죠. 예. 아닌가요? 여기가 활을 들고 있죠. 여기 위에가 뭐냐면은요, 이 영화 사도의 한 대사예요. 궤적을 저 허공을 가르는 활이야말로 얼마나 떳떳한가, 이 말입니다. 활 시위에 있을 때에는 구속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탁 놓으니까 자유롭게 샥 날아가잖아요. 자기는 그 화살이 부럽다는 거야. 얼마나 떳떳한가 말이죠. 궁궐을 벗어나고 싶은 거야, 자기는. 왜? 아버지가 통제하는 이 궁궐이 너무 싫은 거예요. 제가 나이가, 제가 75년생인데요. 네. 조선 최대의 비극, 사도세자와 영조입니다. 제가 일부러 깨끗한 그래픽에다가 PPT 그림에 보니까 이렇게 압력 기능이 있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이거를 이 사진을 아예 막 박살난 사진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왜? 이게 사도세자의 마음일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역사를 제대로 공부한다라고 하는 게 뭔가를 제가 어디에서 요즘 느꼈냐 하면, 제가 방금 여기 설명하면서도 말했지만, 조선 선조부터 광해군에 거쳐서 인조에 이르기까지 44년 동안 영의정을 역임하신 오리 이원익 대감에 대하여 광명 오리서원에서 목요일날에 이제 그 인천교육지청에서 오신 공무원 분들한테 딱 강의하면은 130회째 강의합니다. 130번을 강의하다 보니 이제야 뭔지 좀 알겠어요. 영의정이라는 그 직책이 얼마나 무겁고 할 일이 많은 직책인가. 얼마나 다양한 그것에 몰두해야 하는가. 자, 영의정을 해도 그렇는데, 왕노릇을 52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왕노릇을 52년 하면. 내가 임금이에요. 임금인 나라 전체를 운명을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죠? 나라 운명 전체를 책임지는데 자기가 52년 동안이나 왕노릇을 했어. 그리고 이 세자도 지금 15년 동안이나 승명대리를 해요. 새손도 태어나 있어요. 영의정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왕과 세자와 새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왕실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컸는지에 대해 가지고 전혀 모르면서 조선 왕을 얘기합니다. 이놈 나쁜 놈이다. 이놈은 훌륭한 사람이다. 이 사람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죠?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왜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을까? 이 여자 누굽니까? 누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문근영이거든요. 문근영이에요. 누구를 끌어안고 있죠? 새손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요 앞에는 누가 있을까요? 영조가 있는 거죠. 뭔가 탁, 그, 이, 막, 요새 사진이 말이죠. 이 정조잖아요. 이거 뭐냐, 뒤주죠. 왜 뒤주에 가두었으며? 왜 밧줄로 묶었으며, 왜이 위에는 이렇게 풀숲을 덮었을까?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정조가 이렇게 오니까 처음에 물러가라 했다가,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옆에 놔두거든. 그죠? 이런 잔인한 짓거리. 그냥 제가 그랬잖아요. 그, 지난번 강의 때 장희빈은 정말 예뻤을까? 장희빈은 정말 예뻤을까? 이게 얼굴이 잠옷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그 조선왕조실록에 나와 있는 기록에 의거하여 이 여자가 굉장히 예뻤을 것이다. 그죠?
절대 나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 아니, 미모라는 거는요, 뭐, 이렇게 상대적인 거예요. 아무리 예쁜 여자를 갖다 놔도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어. 그러니까, 인물이 영조의 송강호 같으면은, 유아인이가 조국 교수같이 생겼으면 질투할 수도 있죠. 아들이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대 인간으로서 좀 이렇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왕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의 어떤 책임감에 꽉 눌려진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내가 뜻하는 바대로 뭔가를 이렇게 하고 나한테 감히 누가 뭐 네 잔소리하고 이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사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뭐 이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럼 얘는 어떤 생활을 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맞죠? 그죠? 예. 예. 조선 최대의 비극 사도세자와 영조입니다. 제가 이 배경 그림도 한번 깔아보고 예, 나름 PPT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나 선생이 없으니까 참 제가 제8회 노래하는 역사 콘서트 2017년 11월 20일 내가 구간별로 이렇게 띄우는 기술까지도 받게 됐어. 예, 이런 것까지. 요게 뒤주입니다. 내가 진짜 뒤주에 한번 들어가 봤어. 내 대학교 3학년 때. 진짜 뒤주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못으로 치는 것까지 한번 해봤어요. 예, 그 나무 못을 가지고 이렇게 탕탕탕 하는 것까지 해봤어. 와, 참 기분이 아주 이상하던데요. 내 친구가 치고 좀 있으면 풀려난다는 걸 알지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1762년 이모 화변입니다. 1762년 윤 5월 초 3일의 사건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버린 사건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어. 도대체 왜? 왜 이런 끔찍한, 그렇지 않겠습니까? 끔찍하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역사가 있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죽겠지. 뭐 희생을, 뭐. 그렇지 않습니까? 천문영 전투에서 대조영 저거 아버지가 걸걸 중상이가 죽잖아요. 대조영이로 하여금 그 뭐랄까, 이, 강인한 전투 의지를, 그 항당 의지를 불태우게 하기 위하여.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잖아요. 계신 지가 죽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대조영을 죽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왜 이런 끔찍한 짓을 했을까? 그런데 조선조를 통틀어서는 이 사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역사 교육의 가장 제가 1강부터 8강까지 노래하는 역사 콘서트에 앞에 세 개를 제외하면 다 뭐예요? 조선시대사죠. 앞에 거는 근현대사였습니다만 조선시대사 전체를 통틀어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조선도 외교에 굉장히 민감했어요. 국제정세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죠. 숙종임금이 자기가 옆에 그러니까 중국 청나라의 정세에 굉장히 민감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맞죠? 예. 강희 황제라는 사람이 옆에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강희 황제도 저쪽이 숙종이 있다는 걸 알고 숙종도 이쪽에 강희 황제가 있다는 걸 알았다고 너무 잘 안다고 직접 뭐 정상회담 이런 걸 하진 않지만 늘 보고받고 있고 정세를 탐하고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청나라 평양 대표부 그죠? 주한 주조선 청나라 대표부 주, 왜? 청나라, 조선 대표부. 다 있다니까요. 아니, 그거를 우리 역사 교과서에서 안 가르치잖아요, 지금. 무슨, 완전히 외교 이런 거는 없이만 맨날 전쟁이 일어날까봐 뭐 벌벌 떨었다 이런 사람인 것처럼 생각. 아니란 말이야. 초3일의 사건입니다. 윤 5월 초3일이다. 음력 윤 5월이기 때문에 뭐, 이게 몇 월 달입니까? 7월? 예, 7월 5일에 벌어진 사건. 그래서 11일까지.
그죠? 7월 5일. 얼마나 더웠겠어요? 그게 얼마나 더웠겠냐고. 아무 생각은. 그리고 어떻게 돼? 그 창경, 창덕궁 앞에 거기 마당에 가보면은 즉, 비피, 뭐, 그늘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직사광선이에요. 만약에 계속 맑은 날씨였다면. 비라도 왔으면 모르겠는데 야속하게 비도 안 내렸어요, 그때. 직사광선이에요. 난 사람이 7일 동안 버텼다는 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해. 그죠? 예. 그게 굶겨 죽인 거잖아요. 맞죠? 왜 이렇게 끔찍한 짓을 저질렀을까? 혹시 이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크리스푸스의 비극. 때는 바야흐로 동로마 제국에 있던 시기에 처음에 로마 제국이 동서로 분열되기 전에 지중해가 전부 다 로마의 호수였습니다. 그죠? 흑해도 마찬가지였죠. 지중해하고 흑해 전체가 로마의 호수였어요. 그런데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313년 밀라노 칙령을 발표했던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해서 기독교를 공인하자마자 이상한 짓거리를 저지릅니다. 로마의 동쪽 황제, 서쪽 황제가 나누어서 다스리기로 했거든. 영토가 너무 넓으니까. 나누어서 다스리기로 해놓고 서쪽 황제 리키니우스가 323년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싸우자. 어떻게 해서 권력을 나눌 수 있느냐. 내가 다 먹어야 되겠다. 콘스탄티누스하고 붙어요. 싸웁니다. 이 싸움에서 육군보다도 먼저 치고 들어왔던 해군이 여기가 이스탄불이면 흑해로 들어가서 이렇게 쭉 들어가서 여기에 보면은 뭐냐 다르다넬스 해협이라는 게 있어요. 보스포러스하고 다르다넬스하고 두 개가 딱 있어요. 여기 지중해고 이쪽으로 오면은 흑해입니다. 요 해협에서 콘스탄티누스의 아들 크리스푸스가 이순신 장군처럼 정말 그 해협의 빠른 물살에 딱 20척을 갖고 버티고 서서 리키니우스의 함대를 전멸시켜버려요. 바람이 역풍을 부는 시간을 딱 이용해가지고 불화살을 날려가지고 불이 막 선불처럼 번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흑해연안, 콘스탄티누스 흑해연안에 꺼지지 않는 불은 무엇 때문인가? 저 기름 때문에, 저 뭐야,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름에다 불화살을 다 이렇게 묻혀가지고, ignite. ignite가 뭐야? 점화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면 이게 더 타올라요. 리키니우스 황제는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해군이 전멸되니까 이 반란이 323년에 콘스탄티누스의 전제 정치가 강화되는 하나의 그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구세주가 됩니다. 크리스푸스가. 그래서 아 콘스탄티누스가 죽고 나면은 크리스푸스가 다음 황제가 되겠구나. 그리고 어떻게 자기가 정황제, 전체 로마를 다스리는 정황제가 되고 크리스푸스를 부황제, 제2황제로 삼아가지고 서쪽 로마를 다스리게 합니다. 로마 지역, 진짜 우리가 아는 로마 지역. 자기는 이스탄불을 하고 그래서 도시 이름도 뭐야? 딱 그 승리를 기점으로 해서 콘스탄티노플. 그죠? 예, 이렇게 톡 바꿨잖아. 그랬는데 326년 콘스탄티누스가 갑자기 병사 2만 명을 풀어가지고 자기 아들을 잡아요. 체포합니다. 체포하고 326년에 두 달 동안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방법의 돈을 동원해가지고 고문을 가합니다. 두 달 동안 고문을 가하고 죽여버려요. 죄목은 하나입니다. 뭐냐? 네 자식 내 마누라 파우스타하고 네 간통했지 이 자식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닌데요. 너무 억울하게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온 천하에 막 자기 아들을 갖다 천하 페루나로 만들어버려가지고 다음이 완전히 이놈이 원래부터 이 나쁜 짓을 저지르고 아니 저 다라다넬스 해협의 그 영웅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보는 새끼는 전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니 크리스푸스파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알고 봤더니 이 여자의 계략이었습니다. 뭐냐? 첫 번째 부인의 자식이 크리스푸스란 말이야.
크리스푸스가 전쟁에서 대공로를 세우는 동안 내 자식 콘스탄티노우스는 11살밖에 안 됐는데 이 사람이 황제가 되면 나를 하고 내 아들을 살려두겠느냐. 그죠? 예. 이간질을 시작합니다.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돼? 밤에 내 방에 들어왔었다. 그래서 내가 칼을 던져서 도망갔다. 이게 말이 안 되죠. 크리스푸스가 칼 던진다고 그걸 겁내서 도망갈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죽은 뒤 4개월 만에 이 사실이 발각돼가지고 파우스타도 목욕탕에 100도씩 끓는 물을 해놔놓고 거기다 집 던져가지고 죽여요. 이 콘스탄티누스가 얼마나 잔인한 새끼인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게 돼요. 부자지간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아들을 권력 때문에 죽인 새끼가 콘스탄티누스가 아마 세계에서 첫 번째일 거예요. 네. 이때부터 여러분 영한사전을 보시게 돼요. 영영사전. 무슨 저기 뭐 AS 혼비 영영사전이나 콜린 스코빌드나 뭐 저기 맥 뭐죠? 뭐 그쪽 영영사전을 보시게 되면 바이잔틴이라고 하는 BYZANTIUM이라고 하는 바이잔티움, 바이잔틴이라고 하는 것이 비잔틴 제국이라는 뜻이잖아요. 비잔틴 제국의 형용사죠. 우리가 코리아 이러면 코리언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한국의 그죠? 비잔틴 하면은 세 번째 뜻이 뭔지 아십니까? 간사한 궁중에서 모의를 꾸미는 모사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게 예 이때부터 나온 말이에요. 이때부터 콘스탄틴이라고 하려다가 그거는 기독교에 좀 반발이 예상되니까 바이잔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것을 비잔틴의 각종 궁중 모사 사건의 형용사로 쓰고 나아가서 동방정교회를 러시아 정교회로 끌고 가서 맨 마지막에 로마노프 왕조를 망하게 했던 그 괴승 라스푸틴 있잖아요. 최순실이 저 아버지하고 좀 비슷한 그 라스푸틴이 형용사가 뭐냐면 바이잔틴 몽크. 예, 궁중 음모를 꾸미는 승려. 뭐 요런 식으로 묘사가 됩니다. 예. 아주 그 폐륜적인 그러니까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돼요. 자기가 전쟁을 하러 갈 때 여기에 꿈에 십자가를 봐가지고 자기가 대승을 거두는 바람에 밀라노 칙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되나? 모든 종교 분쟁에 있어서 왕실은 중립을 취하겠다. 그죠? 예,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콘스탄티누스예요. 이게 잘생긴 거예요? 못생긴 거예요? 나는 구별이 안 돼. 이게 잘생긴 거 맞아? 못생긴 것 같은데? 눈만 뒤딱 커가지고. 그렇지 않겠어요? 이씨, 이거 저거 마누라 죽이고, 지 자식 죽이고, 이거. 저는 교회 다닌다니까요. 근데 역사는 역사대로 봐야죠.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내렸다. 그것만 봐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불교를 최초로 공인했던 그 아쇼카라고 하는 대왕은요. 자기 형제를 97명을 죽여버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가 황제의 그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 그리고 오르고 나서 지 죄를 씻기 위해서 그 불교를 공인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 형제 97명을 죽였다니까. 그 부왕이 하도 자손에 대한 그런 게 있어가지고, 뭐 한 130명인가 아들을 낳았대. 60몇 명의 그 마누라로부터. 다 죽인 거야. 저 엄마부터, 그러니까 저거 뭐 개모지 개모. 그러니까 다 죽인 거야. 저 엄마만 낳아놓고. 저거 엄마는 자살했어요. 그 90몇 명 중에 지 형제는 없었겠어요? 같은 동복 형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저거 마누라가 먼저 머리 깎고 절에 데려가 버렸어요. 살인마하고 내가 살 수 없다고.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불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종교들이 그렇다니까. 여러분들, 예. 유교로 들어가면 더 합니다. 예. 그 한 무제가 공인했지 않습니까? 국가 이념으로. 동중서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그죠? 예. 무제는요, 말 그대로 무죄인 사람들을 너무 많이 죽였어요.
자기가 얼마나 센지 시험해 보려고 막 죽이고 이랬거든. 이제 그러다 보니까 6.25를 공인할 수밖에 없었던. 왜냐하면 자기 사랑하는 총비가 너무 많이 죽으니까. 아, 내가 노여움을 사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지 않겠지? 어. 두 번째 모델 케이스입니다. 요 놈입니다. 1722년에 황제 위에 올라서 1735년까지 14년 동안 청나라를 다스린 강희 황제의 네 번째 아들 옹정제의 모습이에요. 아주 훌륭한 황제라고 그러죠. 아주 훌륭한 황제. 정말 겁약하고 부정부패락하는 것은 이 사람 앞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리고 백성들한테 피해 갈까 봐 어떻게 됩니까? 제사도 모시지 않았어요. 이거 하면 엄청난 세금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북쪽에 북경이 있으니까 한 번씩 황제권의 강화를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거를 뭐라 하면 남쪽을 순례한다. 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남순 강화라고 합니다. 그 강희제하고 자기 아들 건륭제는 뻑하면 했거든. 옹정제는 그걸 안 해요. 왜? 그거 할 돈 있으면 막 백성들 복지했어라. 그거 아시겠습니까? 어. 뭐 남쪽 안 가면 어때? 그림으로 다 보면 되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식입니다. 굉장히 훌륭하죠. 훌륭하기는 개뿔. 자, 보시기 바랍니다. 1724년에 영조가 올라가거든. 그죠? 35년까지 있잖아요. 옹정제는 영조가 조선의 임금으로 올라갔다는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뭘, 아니 알죠 당연히. 조선에서 왕이 하나 책봉되면 그 책봉되는 그 인사를 하러 어떻게든 청나라 황실에 오잖아요. 당연히 알죠. 영조는 이게 경종 때인데 이때 왕세제 때거든. 왕세제. 그러니까 경종의 동생으로서 경종이 죽고 나면 다음 왕을 받는다. 경종하고 왕세제인 연인군은 후일 영조는 옹정제가 즉위했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니, 당연히 알죠. 이 사람들아. 왜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역사 교육에 정말 큰 폐단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니 어째서 모른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어제 우리 바로 2017년 11월 20일 날에 신문에 3단에쯤에 났던 북한 소식에 나왔던 게 뭐죠? 황병서가 처단됐다. 김정은의 권력 서열, 군 서열 1위였던 황병서가 처단된 것으로 국정원이 정보를 입수했다. 그거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데요? 황병서가 처단되든가 말든가 김정은이 미친놈인 거 이제 알았나? 그렇지 않겠어요? 그거 왜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알아야지 당연히. 국민이 왕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투표를 해야 되잖아. 그거 모르면 어떻게 되는데요? 아무것도 모르고 찍어요 그냥? 그러면 통치자들이 거짓말 해도 그냥 무조건 믿어버리겠네. 그렇지 않겠어요? 매의 눈으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는 왕이 왕실하고 양반들이잖아요. 미안하지만 양민하고 천민은 영조로 임금이 바뀐 것도 잘 모를걸? 그렇지 않겠어요? 옹정 황제가 들어섰는지 어떻게 알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왕하고 양반은 당연히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옹정제가 어떤 임금이라는 것도 잘 알게 있습니다. 더불어 옹정제가 강희제의 네 번째 아들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고 장자인 강희제의 장자인 윤잉이가 강희 황제하고 처음에 사이가 좋았는데 어떻게 돼? 요거를 이간질 시켜서 사이 나쁘게 만든 게 옹정제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신장 위구르를 치기 위하여 강희 황제가 정벌을 나갈 때 윤잉이를 너무 신임한 나머지 윤잉이에게 대리청정을 맡깁니다. 그때 옹정제가 공부를 좀 많이 한 애였거든. 많이 한 애여서 장자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대리청정은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이로소이다 형님.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 뭐 하나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왜? 윤희가 기뻐하고 있었거든. 아, 이제 뭐, 어? 뭐, 다음 황제의 자리는 이제 뭐네. 그럼, 옹정제를 보니까, 옹정제 이 자식이 어디서 감히, 이러니까 어떻게 돼? 윤희의 아들은 도저히 왕제감이 아니었어요. 한량패도 그런 한량패가 없어요. 윤희에게 세습되는 거는 괜찮은데, 그 다음 세습을 생각하면 강희 황제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저 아들 세 명이 다 그래. 그런데 어떻게 돼? 옹정제의 하나 있는 아들은 기가 막히게 똑똑한 거야. 그놈이 건륭제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기가 막히게 똑똑하고 어렸을 때부터 완전 천재인 거야, 천재. 뭐 한번 뭐 가르쳐주면 모르는 게 없어. 너무나 남자답고 어린 놈이 벌써부터 막 12살밖에 안 된 놈이 막 말을 타고 화를 쏘면 백발백중이고 막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강희 황제는 어떻게 되나? 이야, 저놈 저거 진짜 황제감인데. 그죠? 예. 우리 청나라에는 저런 놈이 필요해. 이 심리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돼? 일부러 가서 도발을 한 겁니다. 대리청정은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던데요. 그래서 어떻게 돼? 멱살을 잡고 이 자식이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일방적으로 맞았어요, 옹정제가. 계산된 행동이죠. 돌아와서 그 소식을 들은 강희 황제가 너희 황태자 너희놈 새끼 나와. 네가 네 동생을 패?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똑똑한 손자 건륭의 존재가 두 번째 황자, 세 번째 황자를 제끼고 나머지 23명을 전부 목배 죽이고 지가 황제에 오르는 지름길이 됩니다. 강희제가 윤잉이를 폐서인시켜서 어떻게 돼요? 방에 가두어서 굶겨 죽입니다. 임마가. 이걸 영조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압니다. 아시겠습니까? 아, 손자가 똑똑하면은 손자로 바로 가도 되겠네. 이제 의문이 풀리십니까? 이런 강의 내용 어디서 들어보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십시오. 이런 강의 내용 뭐 들어보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예. 어, 요새 많잖아요. 역사 강사들. 그죠? 아프리카 BJ도 있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뭐, 이렇게 여자분이 딱 나와가지고 재밌게 설명 잘하대. 자, 사도세자 설명 들어갑니다. 이러면서 말이죠. 사도세자는요, 예, 저, 뭐, 뭐, 영조가 41살에 본다니까, 41살,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고 하대. 어우, 내가 보고 있는데 막 내 눈이 즐겁더라. 아, 저런 게 히트를 치겠구나. 내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를 보고 눈이 좀 즐거워했어야 되는데. 예. 나머지 23명, 와, 이 청나라의 이 사건을 어쩜 그렇게 우리나라의 영조는, 그죠? 마음속으로 다 그걸 갖고 있었을까요? 그죠? 그리고 사도세자는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당연히. 그러니까 어떻게 돼? 비슷한 행동이 나오게 되니까 어떻게 돼? 이게 또 옹정황제 건륭제처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맞죠? 바로 옆나라에서 바로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손 정조 이산이는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잖아. 그러니까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있을 때 어떻게 돼? 지가 지방에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나와 있어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죠? 목숨을 건 노소론 당쟁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목숨을 걸었다. 아, 백이성의 역사를 전공하는 사실을 아는 많은 분들은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기성이니는 노론이가 소론이가 남이니가 북이니가 니는 누구를 지지하는데? 지금부터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소론 온건파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소론 온건파가 누군지 아세요? 저는 소론 온건파의 사상을 지지해요. 소론 온건파가 누구게? 소론 온건파 중에 역사 속에 남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도로는 온건파 완소가 있고요. 강경파 준소가 있습니다. 예. 준소고 완소고 왜 별로 안 남아있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영조가 다 죽였거든요. 여러분, 자기 아들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를 못 죽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시겠습니까? 1755년, 나주 괴서, 나주의 괴, 요걸 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지도 있죠? 초등학교 다니시는 분들, 이 지도를 이렇게 걸면 그걸 뭐라 그래요? 궤도? 그렇게 안 합니까? 궤가 이 건다는 뜻이에요. 불교 유적을 가보시면은 반드시 대웅전 앞에 큰 마당에 돌, 이 돌기둥이 이렇게 서 있는 걸 보시게 돼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궤라고 합니다. 궤. 여기에 뭐라고 하느냐? 대웅전은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4월 초파일 이런 게 있으면.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마당에 다 있어야 되잖아. 큰 마당에. 그럼 거기에 어떻게 돼? 괴불을 걸어요. 그림으로 된 이 불상 그림을 건다고. 예, 그 걸개예요. 걸개. 괴서 사건. 이런 게 하나 또 걸렸는가 봐. 간신배가 정치를 하니 나라가 어지럽구나. 그죠? 예. 도대체 이 조정에는 쓸만한 사람이 임금으로부터 아래로 이르기까지 한 새끼도 없으니 임금이 임금다워야지 임금이지. 이게 괴서의 내용입니다. 여기 전남 나주에 이게 이제 적혔다. 그런데 더 웃긴 것이 이 전남 나주 괴서 사건을 책임지고 조사해야 할 나주 목사 이정하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맞는 소리 했구만. 내가 외쳐버려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돼. 처음에는 그냥 묻어버리려고 했던 영조가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뚜껑이 열려버리는 거야. 아니 나주 목사가 뭐 어쩌고 어째? 그 새끼 당장 잡아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주의 목사의 사촌의 삼촌의 외갓집에 처갓집에 하인의 어떻게 돼가 전부 다 죽여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입을 찢어서 죽여요. 사도에 나오죠. 자도 입을 찢어. 그게 1755년 자기가 집권한 지 32년 만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면 김일경과 소롱 이 이인좌 그리고 정희량 요 둘이가 요 세 명이 소론입니다. 소론. 영조 4년에 이인좌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바로 이인좌의 난. 이괄의 난이 터진 지 정확하게 100년 만에 조선이 큰 내전에 휩싸입니다. 이거를 다른 데는 전부 다 그렇게 서양사 연구하는 사람들이 뭐 무슨 뭐 내전이다 그래서 Civil War 이렇게 번역하면서 굉장히 멋있게 번역하더니 왜 이런 거는 꼭 무슨 이인좌의 난 뭐 이괄의 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내전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 영조는 영조 4년에 벌써 55년에서 몇 년 전? 27년 전이죠. 그죠? 즉위한 지 4년 만에 요건 즉위한 지 31년 만에 보십시오. 영조는 김춘택의 아들이다. 최무수리하고 친하게 지내던 숙빈 최씨하고 친하게 지내던 가객 김춘택의 아들이다. 즉 숙종의 아들이 아니다. 이런 소리하고 살아남을 거라 생각합니까? 그 다음 영조가 경종을 시해했다. 옆을 보실까요? 게장과 감은 상극의 음식이요. 영조 연인군이 경종에게 게장, 여러분 간장게장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생감을 올려가지고 함께 먹은 사람, 이게 뭐야, 게장에다 독을 타서 빨리 죽였다 이 말입니다. 이게 거의 뭐 정설전. 그 다음에 소현세자가 억울하게 죽었으니 그거를 신원하기 위하여 소현세자의 3대손 밀풍군 이탄희를 새로운 왕으로 올린다. 그래서 이인좌의 난이 발생합니다. 경종은 장희빈 아들이지요. 자 노론 보세요. 송시열과 노론 사대신입니다. 김창집, 이명, 뭐 그 다음에 누구지? 이
이이명 뭐 이런 좀 민원진 뭐 이런 이름들, 조태채 뭐 이런 이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1730년에 왕위에 오른 지 9년 만에 뭐냐면 신분 종모법을 실시합니다. 뭐냐? 엄마의 신분에 따라 자식의 신분이 결정된다. 이거 왜일까요? 자기가 그런 컴플렉스가 있잖아, 영조가. 그러니까 나는 그 컴플렉스에서 벗어났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퍽이나 벗어났다. 얘가 어떤 애냐 하면 1724년에 즉위를 하기 5년 전인가 달성 서씨하고 결혼을 합니다. 노론 집안하고 결혼해요. 그래서 노론의 낙점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결혼하는데 첫날 밤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손을 잡고 부인 그대의 손이 참 곱구려 이랬다고. 그랬더니 영조가 바랬던 건 부인의 손이 참 곱구려 이라면 막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걸 원했는데 이 여자가 뭐라고 말했느냐. 아 제가 올해 나이 17인데 어렸을 때부터 물리를 안 해봐서 손이 이렇게 고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야. 그죠? 영조가 손을 잡아서 첫날 밤입니다. 딱 놓으면서 밖으로 나가버려요. 네 지금 우리 엄마가 물 긷는 여자였다는 걸 조롱하는 거냐? 그러고 나서 죽을 때까지 찾지 않습니다. 컴플렉스가 없는 사람의 행동입니까, 이게? 예? 내가 참 제가 봤을 때는 뭐 진정한 그 뭐라 그럴까 그 이 내성적인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우리 김윤정 원장님이 그 이니어그램을 하신데 이니어그램 전체 내가 구형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고 이게 심리적으로 볼 때는 딱 그런 성격이라네. 무슨 그 뭐라 그럴까 스탬프 성격이래요. 이게 스탬프를 왜 뭐 이런 거 있잖아. 드릴 때 이 스탬프 왜 주는데요? 이 뭐 그 저기 커피 카페 에디아에서 왜 그 있잖아. 7번 오시면은 카페라떼 한 번 공짜입니다. 뭐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7번 내가 참고 나면 8번째 행동으로 옮긴다 이 말이에요. 다 참았어. 딱 그 성격이라 그러다 이게. 그죠? 예. 아 이거 지 마누라한테도 이렇게 하는데 무슨 뭐 지 아들한테 뭐 어떻게 하겠어요? 죽을 때까지 찾지 않으니 당연히 달성 서씨로부터는 뭐가 없다? 후손이 없습니다.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요. 그래놓고 어떻게 돼? 그대가 부덕하여 후손을 잊지 못하는 것이 이 나라의 비극이오라고 맨날 욕하는 거야. 지가 왕되고 나서 돌았나 진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막 이게 신분 종모법을 실시한다. 이 신분 종모법이니까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변학도라는 새끼가 춘향이한테 뭐라 그래? 정절 좋아하고 있네. 너가 엄마가 광기면은 너도 기생이지. 씨. 무슨 말이야? 그죠? 나라의 법인 종모법에 의거하여 내가 네의 수청을 받겠다는데 네가 이것을 어긴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조선의 헌법에 네가 조전하는 거냐? 그 말이죠. 맞잖아요. 법적으로 틀린 말이 있나요? 지금의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없죠? 이 말이 왜 틀렸는지 내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게 왜 틀린 말인지. 1747년 경국대전이 이제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으니까 조선 후기로 개헌을 단행합니다. 그게 속대전입니다. 그래서 그 속대전에 보면 뭐 이렇게 주리를 틀지 마라, 곤장은 몇 대 이상 치지 마라, 자갈을 위에 얹는 이런 압슬형 이런 거 하지 마라, 자의적으로 체포하지 마라, 양반이라고 해서 이렇게 마음대로 종을 사형시키는 이런 거 하지 마라, 아 지나 사람 죽이지 말라 그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만 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750년 균역법. 균역법을 1750년에 해요. 자 보세요. 1762년에 28살의 나이로 죽은 그 사도세자는 1848년부터 대리청정을 하는 거죠. 15살부터. 그렇지 않겠습니까? 48년부터 대리청정을 하는데 50년에 균역법이 됐잖아요. 반값 세금을 해준 거 아닙니까? 두 포 낼 걸 한 포만 내라 한 거잖아요.
반값 등록금 생각하시면 되잖아. 그러면 세원이 부족해지죠. 그 부족한 세원을 어떻게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군축, 군비를 축소시켜가지고, 그죠? 충당한다. 여기에서 조선이 흥할 길은 군비를 늘려가지고 국토방위를 제대로 하는 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숙종임금, 위로 보면 효종임금과 숙종임금의 3종의 혈맥을 이은 전출왕이 아닌 영빈 이씨가 낳은 정통황태자 사도세자의 생각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게 국방을 강화해야 된다는 사도세자와 군비를 축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영조가 생각이 같냐고 다르냐고. 다르죠. 여기서부터 싸우는 거예요. 이때부터 한중록에 뭐라고 적혀 있냐 하면, 사도세자의 마누라 혜경궁 홍씨가 적은 한중록에 뭐라고 했냐면, 1750년부터 세자가 미쳤다라고 적혀 있어요. 왜? 노론이 볼 때는 북벌하자는 생각이야말로 미친놈인 거야, 그거는. 아시겠습니까? 그죠? 이게 군시설을 통폐합하겠다. 군사의 수를 줄이겠다. 그러니까 함포로 해라. 나는요, 조선시대의 그 균역법이라면 난 되게 좋은 건지 알았어. 요만했을 때는. 처음 들었을 때. 영조의 모든 업적은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어. 탕평과 균역이야. 난 그 둘 다 되게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영조는 사람 죽인 적이 없는 줄 알았어요. 망나니도 이런 망나니가 없어. 제대로 알고 보니까. 1750 2월 달에 나주 괴서 사건이 벌어지죠. 그래, 이 나주 괴서를 갖다가 전부 토벌하고 뭐야? 역적을 토벌했기에 그것을 기념하는 과거를 연다. 그래갖고 5월 달에 과거를 열거든요. 그걸 토역경과라고 합니다. 영조가 이제 딱 앉아가지고 이제 알성실에 보자 전국에 천여 명을 경복궁 그 마당에 들어오게 해요. 경복궁은 복원이 안 돼 있지만 마당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당에 다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1차 시험 치고 2차 시험 어디로 치느냐? 청와대 자리로 갑니다. 저 청와대 자리가 원래 그 임금님이 시험 치던 곳이에요. 저기서 1등하면 이제 장원급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야. 1728년 이인좌의 난 때, 이인좌의 부장이었던 신성원이의 동생, 막내 동생 신상원이가 나이 차이가 17살 차이가 나는데 이놈이 들어왔어. 이 과거장에. 들어와가지고 어때야 돼? 영조를 토벌하노라 하는 답안지를 써버리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속 시원하게 영조 니놈 새끼 니가 무슨 경종 무슨 니가 경종을 죽였지 이놈 새끼야 하면서 막 이 답안지를 딱 내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남들은 다 답을 쓴다고 지금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답을 쓰니까 남들이 2시간 3시간 걸리는 답을 자기는 1시간 만에 다 쓰겠죠. 그러고 벌떡 일어나서 답안지를 제출하는 거예요. 다 썼습니다. 그러면 도승지가 그래? 아이고야 이놈이 아주 이 답안을 받아보는 순간 완전 덜덜덜. 그리고 이놈이 나가지는 않아. 딱 서 있는 거야. 맨 마지막이 뭐라고 적혔는지 알아? 이 글로서 다 죽어도 상관없다. 이런 세상에 나는 1초도 못 산다. 나를 죽여라. 그리고 이 답안지에 이놈이 같이 공모했다. 같이 잡아서 문초해라. 니 놈한테 세금 내고 살 생각 절대 없다. 이게 소론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영조가 그 답안지를 보고 막 이걸 처벌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무슨 말이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어떻게 두 번째 답안지에 두 번째로 갑자기 또 다시 일어나서 우리 왜 그렇잖아요. 윤봉길 의사가 홍커우 공원을 이렇게 노릴 때 제가 말씀드렸죠. 윤봉길 의사하고 관계없이 일곱 팀이 그 자리에 던지려고 노렸다니까. 윤봉길 의사하고 서로 몰라요. 모르는데
윤봉길이 제일 먼저 던져버린 거지, 그냥. 나머지는 다, 아, 이거 선수 첩부네, 이러더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 백정기라는 의사님도 계셨어요. 그 효창공원에 지금 같이 묻혀 계세요. 그 백정기, 이봉창, 윤봉길, 안중근, 가묘, 이렇게 네 구가 같이 있습니다. 안중근은 지금 유해를 못 찾죠. 오사마 빈 라덴을 죽여놓고 미국이 오바마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가 무덤을 만들게 되면 완전히 무슨 저 반미 세력의 무슨 성지가 될 것 같아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딘가에다 수장했다 해놓고 지금 말을 안 하고 있죠. 모릅니다. 안중근의 유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중근의 묘소를 만들어 놓으면 항일운동의 정신적 그게 될까 봐 일본 놈들이 묘소를 분명히 어딘가에 묻었는데 지금 안 가르쳐 줘요. 지금도 탑시크릿이에요. 지금도. 일본 정부가 절대 안 가르쳐 줘요. 지금. 그래, 내가 하는 말이. 일본 정부가 지금 밝혀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두 개가. 그러니까, 이인좌의 난 때, 나주 괴서 사건 때 이것이 연결돼, 27년 동안 해도 연결된다고 보았거든, 영조는. 잔당들이 했을 거다 했는데, 이 토역경과에서 두 번째, 그러니까 이, 뭐라 할까, 신성원이가 먼저 막아가지고 냈는 줄 모르고, 자, 또 한 사람이, 윤재라는 사람이 이렇게 써가지고, 똑같은 내용으로 써가지고 어떻게 돼요? 또 제출한 거야, 두 번째. 영조가 이게, 뭐라 그러나요? 이, 뭐, 이, 업세트, 영어로 말하면. 완전히 뚜껑이 열려버린 거야. 이인좌의 난 때도, 이인좌 외에는, 이인자 외에는 죽이지 마라 였거든. 당사자 외에 삼족을 멸하고 이러지 마라. 그냥 젊었으니까, 그때는. 그죠? 예. 내가 한번 정치를 잘 해보겠다. 그러면 얘들이 아마 한번, 아니에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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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모르는 영조라는 모습이 많고, 우리가 모르는 그 백성들의 피 맺힌 목소리가 엄청나게 많았던 거야, 28년 동안에. 그러니까 어땠냐면 그 토역경과의 답안지가 이 전국적인 선풍을 불러일으킵니다. 전국적인. 그러니까 어땠냐면 결정적으로 열받아가지고 5월부터 1755년 5월부터 11월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막 어떻게 다 죽이는지 압니까? 여기에 뭐 이런 거는 행복한 거예요. 이런 거는 말 달리는 거 아시죠? 이렇게. 예. 700명을 그렇게 죽여요, 여러분. 700명을. 내가 이게, 이 700명이 그나마 1000명을 죽일 건데, 사도세자가 끝까지 자기 대리청정으로 이 도장을 안 찍어줬기 때문에 700명 밖에 안 된 거예요. 사도세자는 자기를 죽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소론 대신들을 다 죽일 거면은 자기를 죽여라. 아시겠습니까? 1751년이라 그러면 여러분 저기 사도세자 보시면 뭐 이런 거 있죠. 의대증? 뭐 이렇게 옷을 입히면은 이렇게 막 찢는다며. 야, 노론은 그 픽션을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옷이 마음에 안 든다고 몇 번 갈아입었겠지. 내가 아는 여자 국회의원도 옷을 다섯 번 갈아입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거 비서한테 물었을 때 그 비서가, 아, 비서나 내시나. 그러지 않겠어요? 그 비서가, 저, 이게 마음에 듭니다. 그러면 막 때리고 그래요. 욕하고, 네가 내 이미지를 망치려고 환장했냐. 아니, 그런 거 하고, 그런 거는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면서 왜 의대증은 미쳤다고 생각합니까? 영조가 죽인 사람은 700명에 달하는데 한 80명 죽였다고 왜 그게 죄가 되는데요, 세자가. 영조한테 죄를 물어야지, 그렇게 되면. 사도세자가 진짜 죽인 게 100명이 맞아요? 진짜 사람을 죽이긴 했나요? 어떤 거는 죽여갖고 뭐 모가지를 들고 뭐 이렇게 댕겼다며, 해경궁 홍씨 앞에. 그런 기록이요, 1805년에 나온 해경궁 홍씨의 한중록 외에는 없습니다.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도대체? 내 하는 말이. 영조 시대에 제가 이런 말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도 다 죽어요. 저 찍고 있던 황은경이도 죽을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사실이에요, 이게. 아직도 우리나라 학계에 이런 사실을 가르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토역경과라고 하는 이거 제가 진짜 점심 내가 저 잘 나오는 레스토랑에서 디너 한 끼 걷게요. 다른 그 강의 사이트에 다른 강사가 토역경과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분이 있으면 나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영화 사도에도 토역경과는 티긋자도 안 나왔어요. 영화 사도는 정확하게 해경궁 홍 씨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 영화가. 자, 우리 김윤정 원장님. 저 핸드폰을 한번 유튜브 사이트를 한번 검색해 보시죠. 거기에 저기 사도 옥추경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영화 사도의 첫 번째 장면이 나와요. 옥추경입니다. 옥추경. 진짜 옥추경을 이준익이가 제대로 고증해갖고 묘사하는 거예요. 유아인이 영화 첫 장면에 뭐냐면 관에서 일어납니다. 관에서 일어나요. 그러고 이제 나와요. 그럼 거기에서 뭔가 막 주문을 외우는 게 나와. 그리고 비 내리는데 영조가 경희국에 사는데 지금 경희대학교에 있는 그 경희국에 사는데 해경궁 홍씨가 막 뛰어봐. 그리고 영빈 이씨한테 가가지고 사도세자 엄마한테 가갖고 지금 칼을 들고 경희궁으로 갔다. 지금 안 말리면은 전하에다가 저 세 손까지 다 죽는다. 지금 보세요. 저 징치죠? 저게 옥추경입니다. 지금 저 음악을 들으실 거, 저 탄영을 듣고 싶으면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저기 무당이죠, 무당. 좀 영험한 무당한테 가서 옥추경 한번 해봐라 하면 저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게 내가 생각할 때는 저거를 사도세자가 즐겨서 읽고 즐겨서 봤다는데 증거가 뭐냐고 내 말이. 사도세자의 책장에서 나온 건 맞아요. 나온 건 맞아요. 자, 이제 사도세자의 진실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잔혹한 영조의 공포정치에 죽음으로 맞선 기계입니다. 이게 소론이. 예. 있잖아요. 이인좌의 난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바람에 맨 마지막까지 처절하게 저항했던 게 정희량의 영남 봉기군이었어요. 내가 부산 사람이잖아요. 대구로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영조가 비석을 하나 딱 세웁니다. 폐영남비. 이제부터 영남에겐 벼슬 안 준다. 과거도 치지 마라. 여기는 반역향이다. 여러분 조선조 전체에 그런 임금을 겪어보신 적 있습니까? 자그마치 120년 동안 영남 사람들은 중앙에 진출을 못합니다. 여러분 안동 김씨라고 하는 그 안동은요. 신안동 김씨예요. 신안동은 뭐냐면 저기 서울 중구에 우리 이충호 대표님 아실 거야. 서울 중구에 그 장동 아시죠? 장동. 그 장동 김씨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파야 서울파. 김현장의 김 변호사가 바로 안동 김씨 후손입니다. 그 장동 김씨의 후손이라고. 서울대학교 음대의 그 김영욱 바이올리니스트 그 사람이 저 김현장 그 김 변호사의 동생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1742년 사도세자 진실 원입니다. 1742년 사도세자 8세 시강원의 공부를 시작합니다. 이때 제가 최재공과 함께 조선의 가장 뛰어난 청백리 정승으로 알고 있는 최재공 이 오리 이원익과 함께 최재공의 지도하에
반외적, 반노론 마인드를 장착합니다. 그럼 내가 물어봅시다. 영조가 허락을 했으니까 최재공이 저기 선생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럼 최재공이 들어가면 저런 교육이 될지 몰랐나? 여러분께 진짜 한번 여쭤볼게요. 이 아버지의 심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맞죠? 혜경궁 홍씨가 입궁합니다. 1744년입니다. 10살 때 결혼했습니다. 혜경궁 홍씨가 11살이었습니다. 2세 세자에 책봉됩니다. 이걸 가지고 설민석이가 자기 강의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뜻한 마음을 주고 한 10살까지는 연빈이 씨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세의 동궁으로 옮겨가는 바람에 그죠? 예. 그때부터 부모의 손길이 아니라 상궁과 내관들의 손길에서 컸으니까 애가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점점 광증이 더해진 것 같다. 결국 대전제가 뭐예요? 사도세자가 미쳤다는 거 아니에요? 진화제 정신 차리라고 하세요. 이세자면 영조 나이 43세 맞죠? 5세의 동궁 저승전 생활체험. 이름도 이상해. 저승전이야. 죽으려고 갔나? 어? 아니죠. 이 승이 뭐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 저승이 아니고 저승전으로 가. 여기가 어떤 곳이냐 하면 장희빈과 경종의 처소였습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영조가 여기를 왜 보냈겠어요? 나는 경종을 독살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경종을 독살했다면 저승전도 다 불태우고 그죠? 시종과 내관들도 다 갈아치우고 죽이고 이랬어야죠. 그렇게 안 하겠다. 나는 내 원자를, 내 세자를 여기로 보낼 정도로 아주 내가 왕위에 욕심도 없었던 사람이고 나는 독살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근데 700명이나 죽입니까? 예? 오죽했으면 죽이다가 소나 말을 갖다가 너무 갈아대가지고 소나 말도 그 죽이잖아요. 여기에 묶고 다섯 개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각자 채찍을 때려갖고 말하고 소가 달려가서 이게 뜯어서 죽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소나 말이 지쳐갖고 더 이상 못했대. 오죽했으면은. 그리고 지가 가운데 앉아가지고 영조 지가 가운데 앉아가지고 죽여라 뭐 이러고 앉아있고 그게 정신병자 아니에요? 누가 지금 누가 누굴 보고 미쳤다고 하는 겁니까? 네. 그 다음 장희빈의 경종의 시종과 생활했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아까 콘스탄티누스의 계모 아적 두 번째 아내 파우스타가 모략을 꾸민다 그랬죠. 수칙 문시 1752년 수칙이 뭐냐 하면 상궁이 5품이에요. 수칙이 6품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천해서 바로 임금의 승은을 입었다고 해서 바로 왕 이게 내명부 첩지를 주기가 좀 뭐 하면 수칙을 주는 거예요. 이제 수칙 문씨가 영조와 관계해서 1753년에 잉태를 하니까 수건으로 올라가요. 이 1753년에 문수건이가 몸을 이게 해산을 할 때쯤 이게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잖아 그때는 내시경으로 보고 아우 나도 그랬지 저 아기가 아 예 예쁘네요 그럼 딸이고 그죠 예. 축구 잘하겠네요 이러면 아들이고 뭐 씩씩하네요 이러면 아들이고 그죠 나는 아들 딸이라고 말해준 적이 없어요 근데 여자가 씩씩할 수도 있잖아 남자가 예쁠 수도 있잖아. 박보검이 같은 거 보면 뭐 있잖아요. 여자도 지소연 이런 애도 여자 축구 잘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래 이제 옹주 출산합니다. 54년도에 다시 임신해가지고 연년생으로 마음이 급한 거야. 누가 급해요? 노론이 급하다고요. 노론이 급하다고 연년생으로 문씨 두 번째 또 옹주가 태어납니다. 해산딸이 가까워져 오자. 전 궁궐이 긴장합니다.
아들이 나오면 소문이 나옵니다. 아들이 나오면 세자 자리가 바꿔칠 것이다. 아들이 나오면. 53년도, 54년도 계속 그 반이 돕니다. 54년도에 수기문 씨가, 52년도에 수기문 씨 오래비, 이 대한민국 5대 간신 중에 한 놈, 문성국이 이 개놈의 자식. 나라 망쳐먹으려고 작정한 놈이죠, 이놈. 문성국이 잡놈이 사도세자의 음해를 시작합니다. 왕자가 태어나면 세자가 바뀔 것이다. 그 소문을 누가 내겠어요? 문성국이가 내는 거죠. 그것과 노론의 김종수, 김상로, 그 다음에 김항구, 요 세 놈이 손잡고 내는 거예요. 다 뭐야? 경주 김씨, 안동 김씨. 그죠? 예. 1755년 대리청정 사도세자 모든 정치력을 쏟아 소론을 구제합니다. 이때 조선의 5대 영의정 중에 하나인 번암 최재공이라는 그 잘나빠진 사람이 사도세자에게 정말 케미칼, 이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의리를 쌓고 지킨다. 사도세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살인 광풍에서 우리 사람들을 지켜주다니. 이 사람은 남인입니다. 남인. 남인인데 소론을 지켜주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아, 자기하고 반대당이라고 해서 이렇게 죽이지 않고 이 사람 이렇게 하는구나. 자, 누가 탕평입니까, 여러분? 누가 탕평이에요? 누가 미쳤어요? 노론이 이 사도세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위하여 미인계도 써보고 내관을 침투시켜갖고 알아보기도 하고 그래야 어떻게 돼? 그놈이 다 일곱 명이거든. 다 합쳐서 사도세자가 그놈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제일 먼저 자 아까 전에 말했던 진종이 있죠. 진종. 영조의 첫 번째 아들. 10살에 죽었다 그랬잖아. 걔가 뭐야? 1719년부터 1728년인데요. 여기 죽음부터가 굉장히 이상해요. 10살에 죽은 것부터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궁녀 6명이 28년 11월 달에 죽거든요. 그래서 28년 3월, 29년 3월 달에 넉 달 후에 조사를 해보니, 포도청에서 조사해보니까 진종의 수라상에서 은숟가락으로도 검출되지 않는 독극물이 발견됩니다. 은수저를 넣으면 이게 변하지 않습니까? 근데 안 변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돼? 개한테 먹으면 개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조사를 해보니까 독극물이야. 이 독극물을 누가 했느냐? 바로 효장 세자 전에 궁녀 6명이 수락관 상궁 6명이 관여됐다는 것을 알아갖고 전부 또 어떻게 돼? 갈라서 죽여버렸어. 영조가 너무 화가 나니까.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게 독살이 분명하죠. 누구에 의해서 독살됐는가? 그게 누구에 의해서 독살됐겠어요? 이거를 밝혀지진 않았으나 이 궁녀들이 분명히 소론이 배후일 것이다 라고 영조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 부왕, 그러니까 내가 숙종의 아들이 아니라고 한 것도 소론. 내가 간장과 게장과 감을 올려가지고 바뀌었습니다. 게장 불만 없는 아동 요리학과에서 이제 게장과 감을 만드시면은 오 이거 경종을 죽인 음식인데 이게. 세계 아동 요리 협회에서 이거를 어휴 이걸 애들한테 줬다가 이거 어떻게 되려고 어휴 하면서 감 말고 배 먹어 뭐 이러면서 그렇죠. 사과 먹어 사과 하면서 한의학상 상극은 맞아요. 확실히 상극이에요. 그래가지고. 다 소론이죠. 그러니까 영조로서는 소론이 원수고 소론으로서는 영조 이게 있냐. 그냥 원수예요. 원수. 1755년 3월 25일 노론의 박치문이라는 사람이 밀양 박씨입니다. 밀양 박씨입니다. 박치문이라는 사람이 좋다. 영조 잘한다. 더 죽여라. 나주개서 사건으로 종으로 된 사람들. 왜 죽이진 않고 너는 관노로 처분한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뭐냐? 전부 죽여야 마땅하옵니다 하고 상소를 했으나 사도세자가 대리청정의 권한으로 상소문을 잡아 째버립니다. 그냥. 더 이상 누구를 죽인단 말이냐? 안 된다. 그 설민석이 강의에도 나오고 사도 영화에도 나오죠. 오늘부터 뭐 명령은 일원화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너희 뭐 그렇게 중요한 거를 왜 내한테 묻지도 않고 해? 뒤에 앉아가지고. 그 다음에 물어보고 하니까 이렇게 간단한 걸 왜 물어봐? 이렇게 해서 피를 말려서 죽였다면서요. 그렇게 말한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아바마마, 소론은 절대 죽여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살육을 하게 되면 민심이 떠납니다. 네가 뭔데 내한테 그런 소리를 해? 너는 정사나 돌봐. 그러니까 어떻게 사사건건 그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사사건건. 사도세자는 분명한 반노론주의입니다. 여기서부터 노론의 정치보복의 화살이 어디로 향한다? 세자로 향합니다. 여기 이 장면에서 나오는 거예요. 화를 떠나서 저렇게 자유롭게 날아가는 화살이 참으로 떳떳하도다. 그죠? 예. 이 노론당 자신감의 근거가 뭐냐? 내가 사도세자도 죽여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죠? 노론당 자신감의 근거가 뭐냐? 수칙 박씨. 얘가 이름이 빙해예요, 빙해. 옛날에 저 최수종이 사도세자로 하면, 최수종은 뭐 안 맡은 배역이 뭐야, 근데. 최수종이 사도세자로 나왔던 조선왕조 500년대에 빙해 역할로 신인 탤런트 최진실이 나왔거든요. 신인 탤런트였습니다, 그때는. 그 배역 하나도 너무 감사함. 저한테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의대증으로 괴로워하던 이 사도세자가 칼을 뽑아가지고 빙해를 갑자기 죽여버리는 걸로 나옵니다. 누가 봐도 정신병자의 모습이죠. 그리고 옆에서 울고 있는 은전군. 그러니까 이산의 동생이자 빙해가 낳은 아들. 은전군이까지 칼로 쳤다고. 이 팔을 쳤는데 그래가지고 들어가지고 연못에다 집어던졌다 그래요. 옆에 있던 연못에다가. 그러면 연꽃에 이렇게 풍 이렇게 탁 받치는 바람에 애가 안았고 마침 그쪽으로 놀래서 뛰어가던 영조의 어린 왕비 정순왕후 김씨가 그걸 보고 애를 구출해가지고 살렸다. 인공호흡을 시켜서 살렸다. 그래서 뭐냐면 연꽃잎이라고 했다. 하엽생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그러면 내내 와 사도세자 정말 나쁜 놈이네. 총회할 때는 언제고? 총회했죠. 그 사건 벌어지기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총회에서 애도 낳았죠. 아들까지. 뭐지? 그 6개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노론이 빙해에게 접근합니다. 왕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지금부터 사도세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나에게 다 고발해주면은 첩자질을 해주면은 어떻게 돼? 네 아들을 내가 사도세자를 폐하고 네 아들을 올려줄게. 우리하고 손잡자. 그런 건 안 가르치죠. 사도세자만 나쁜 놈으로 만들어놨죠. 왜? 지금 모두 장악하고 있는 게 노론이거든요. 제가 대학원에 들어가서 니는 조선시대에 무슨 당에 제일 관심이 있노? 이래서 저는 딱 그랬습니다. 저는 완소에 관심이 있습니다. 박사과정 선배, 남자 선배 하나가 귀성이 나 좀 보자? 그러더라고. 그래, 내가. 예. 야, 니가 완소에 관심이 있다 그랬는데 우리 대학원에서는 그런 거 하면 안 돼. 바꿔. 아시겠습니까? 예,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아, 또 고집 센 새끼, 진짜. 아, 내가 네가 학부 때부터 그런 줄은 알았는데, 아, 너 바꿔. 어? 좋은 데 취직하고 싶으면.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야? 환관 나상의 간첩질. 그래서 그 환관이 죽어요. 발각돼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나상은의 동생 나경은이가 그죠? 사도세자의 비행을 고변하게 되죠. 나경은의 고변. 나경은이가 도박해가지고 빚을 너무 많이 져갖고 이것만 고변해주면 내가 다 해줄게 했는데 그렇게 해줄게 해놓고 책임 안 졌습니다. 노론들이. 나쁜 놈들이지. 그래서 토역경과 소론심정령과 윤회의 답안지 도발 모조리 참수 처참 오살 욕할 때 보면 이 오살할 놈 하는 게 있거든. 이 굉장히 끔찍한 욕이에요. 영조 때부터 나왔던 욕이라고 이게. 오살 다섯 가지 방향이잖아. 이런 오살할 이거 완전 진짜 무슨 아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 욕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사도세자는 죽음으로서 반대합니다. 이걸. 절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죽이지 마라. 영조의 파렴치한 합리화. 천의 소감이라는 것을 써요. 천의 소감. 토역경과까지 다 치고 난 다음 천의 소감. 내가 안 했다. 사도를 설명하는 설민석 선생 강의에 이 천의 소감에서 내가 안 했다라는 것만 앞에 거 다 생략하고 그것만 딱 나와요. 영조의 고뇌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면서. 왜 사람 죽여서 고뇌하는 건 아니고. 천이 뭐냐. 천, 천명한 날 때 천자예요. 밝힌다. 단단히 밝힌다. 규정짓다. 이런 뜻입니다. 천의 뜻과 감, 뜻을 밝혀서 밝게 비춘다. 이 말이에요. 천의 소감. 나는 경종을 독살하지 않았다라고 지가 써요. 그럼 지가 살인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냥 살인한 증거가 다 있는데 안 했다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영조 보통 과정은 다 생략하고 여기 보세요. 설민석의 강조 딱 적어놨죠. 이거는 전체 공개 동영상 강의에 있는 거예요. 보통 과정은 생략하고 영조 본인의 이야기만 설명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조가 나주 괴서 사건하고 토역경과 사건 때 몇백 명씩 그렇게 오살시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잖아요. 그러고 어떻게 사도세자가 100명 가까이 죽였다라고 하는 해경궁 홍씨의 한중록 기록만 자꾸 들먹이는 거예요. 자꾸. 사도세자가 사람을 죽였다고? 영조가 죽인 사람 수의 1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아니 10분의 1이 뭐야? 100분의 1도 안 될 거야 아마 내가 생각할 때. 사도세자의 진실 3. 1번. 소론의 입장에서 서술한 역사책이 나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객관적이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전부 노론이에요. 노론 누군지 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의 정병설 교수. 한중록 1795년에서 1805년까지 세 번 고쳐 쓴 이 해경궁 홍씨의 기록은 절대적으로 옳다. 저 정병설 교수의 이 무슨 행동인지 모르겠어. 두 번째, 서울대 국사학과 한영우 교수. 요새 차이나는 클래스에 나오는 한명기 제가 아버지. 한양 저 명지대학교 사학과 교수 한명기 교수 제가 아버지. 한영우 교수. 영조의 왕위 패싱 사태로 규정합니다. 세자가 똑똑하지 못하니까 세손이 똑똑하니 이렇게 하면 되겠네. 즉 영조의 택군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이걸. 영조가 군주를 선택했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그 다음 서울대 국사학과 규장강 연구원의 김백철 박사. 저하고 대학원 동기입니다. 얘. 박사의 이야기. 전후기 영조가 다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52년간 재위를 했으니까 처음 31년 아주 좋고 그 다음 뭐야 21년은 개판이었다. 어떻게든 영조를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온갖 논리를 다 합리화의 논리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일방적인 노론 편들기 일색입니다. 그냥. 한중록을 쓴 해경궁 홍씨는 사도세자를 죽게 만들었던 세 명의 장본인 아버지 홍봉환, 삼촌 홍인환, 오빠 홍낙임의 딸이자 조카이자 여동생입니다. 이런 여자가 쓴 기록을 어디까지 믿어야 돼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한중록이라는 거는
내용을 세 줄로 요약해보면 그거예요. 1. 영조가 미쳤다. 2. 사도세자도 미쳤다. 3. 그래서 그 둘이 싸우다가 죽은 거지, 사도세자 죽은 거지, 우리 홍씨 가문은 죄가 없다. 신원시켜달라. 이겁니다. 왜? 정조도 말년에 가가지고 기억이 흐릿해지잖아. 정조가 1800년에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순조는 더 모르잖아. 순조는 지가 겪어보지도 않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순조 보고, 야, 우리 오빠 홍낙임이 좀, 저, 신원 복권 좀 시켜줘라. 이 말이죠. 그죠? 이런 여자 말을 어떻게 믿어야 되냐고, 내 말이. 내가, 그 다음, 요 김백철 박사의 이야기 한번 보시죠. 영조는 당나라 현종. 여러분, 당나라 현종 하면은 치세가 두 개로 나뉩니다. 개원연간하고, 이 연호를 개원했던 그 때하고, 그 다음에 천보를 썼을 때하고 두 개로 나뉘어요. 개원을 썼을 때가 우리가 잘 아는 당현종 이윤기의 그야말로 웅장한 모습이에요. 정말 현군이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근데 그게 천보연간으로 딱 2기로 넘어오니까 갑자기 한 놈이 나타납니다. 안록산이라는 새끼가 나타나요. 그 다음 또 왜 천하의 간신 이림보라는 이름부터가 간신이잖아. 이림보. 그죠? 이림보. 이제 뭐 소림사도 아니고 이림보. 그리고 뭐냐? 이림보가 소개한 그 현종 황제의 가장 총애하던 수근비의 그 아들, 수근비가 낳은 현종과 관계해서 낳은 아들 수왕의 마누라였던 양옥환이를 며느리를 갖다가 데리고 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양귀비. 그러니까 천보연간에 양귀비, 안록산, 이림보 세 명이서 다 말아먹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은 일기가 영조 일기가 속대전도 개발하고 뭐 1750년에 균역법도 만들고 세금도 감해주고 이래갖고 굉장히 좋은 시대였고 그 뒤에 시대가 왜 손바닥으로 해를 가려도 70년 동안은 가렸는지 몰라도 최근 3, 4년 동안 영조의 잔혹함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왜냐? 조선왕조 실록이나 비변사 등록이나 승정원 일기 같은 게 이제 다 일반에 공개되기 때문에 역사에 관해서는 아마추어가 프로 같은 아마추어가 굉장히 많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다 드러나니까 이젠 더 이상 이 정병설 교수나 한영우 교수 같은 이 일방적인 노론 편들기가 이제 안 먹혀요. 그러니까 김백철 박사가 나선 거예요. 나섰다는 게 고작 앞에 30년은 현군이었는데 뒤에 20년은 암군이었다. 어떻게든 좋게 만들어야 되니까 어떻게든. 왜? 지금 학자들과 정치인들이 전부 노론이다 이 말이에요. 노론이 언제 컸어요? 영조 때 컸잖아요. 영조 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탕평과 균역이라는 걸 가지고 무조건 좋게 만들어야 돼요. 균역법이라고 하는 게 저렇게 엄청난 그 속임수가 있었으면 걸 모르고 탕평이라고 해봤자 저렇게 많은 사람을 잔인하게 죽인 사람이라는 것도 알지 못한 채 우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공무원 시험을 치기까지 전혀 이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철저하게 가리고 있는 거예요. 눈을. 저는요. 사도세자와 영조를 알지 못하면 그 전에 4000년, 그 뒤로 300년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당나라 현종처럼 2기로 나눌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원래부터 비정상이었어요. 보세요. 52년 재위기간 내내 출생, 즉위, 외모 콤플렉스에 시달린 사람입니다. 52년 재위기간 내내 선량한 선비들을 죽이기를 밥 먹듯이 했던 사람이에요. 52년 재위기간 내내 정신병적인 증세로 아들까지 죽여버린 사람이에요. 재위기간 내내 화평옹주와 화완옹주만 편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병적인 증세가 뭐냐면은 자식 중에 한두 명만 딱 총애하고 나머지는 원수 보듯이 하는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였느냐. 영빈이 씨가 처음 나 그러니까 사도세자가요. 육녀일남이에요. 걔가. 영빈이 씨가 7명의 자식을 낳았는데 육녀일남이라고. 내가 불행한 사람 또 있잖아요. 여기 달성 서 씨가 그죠? 마누라 노릇을 한 번도 못한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잔인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화평옹주라고 하는 첫째 딸이 있었어요. 그 다음이 화협옹주예요. 그 다음이 사도세자예요. 그리고 제일 막내가 화완옹주예요. 그러니까 큰딸하고 막내딸만 좋아한 거예요. 큰딸이 아기를 낳다가 22살에 죽습니다. 큰딸이 아기를 낳다가 죽는데 얼마나 슬퍼함기 과했든지 조정 대신들이 아니 그 딸이 죽었는데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을 다 유배 보내버렸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때 마침 그 사도세자 정조가 여러분 둘째 아들이에요. 첫째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두 살 만에 죽어요. 얘가 어렸을 때 옛날에 그런 거 많았습니다. 홍역에 걸려 죽고 콜레라에 걸려 죽고 볼거리에 걸려 죽고 이런 거 많았어요. 수두에도 걸려 죽고 많았다고. 그게 뭐 왕이고 뭐 평민이고 이런 거 안 따진다고. 그런 하는 말이 둘째 아들이 그러니까 이 태자가 태어났는데 태자가 태어난 곳에는 가보지를 안 해. 아시겠습니까? 화평옹주의 빈소에만 가서 앉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깟 아새끼 하나 태어난 게 뭐가 그리 대단해서. 그리고 영빈 이씨가 그 선희궁 이씨가 이쪽이 태자가 태어났으니까 그래도 그죠? 가서 수발을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영빈 이씨를 보고 뭐라는 줄 아나? 내가 가장 좋아하는 큰딸이 죽었는데 그깟 손자 태어난 게 뭐가 그리 대단해서. 그 왜가 있어요? 이라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대로 실록에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다가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요. 이렇게 누워있는 아기를 보는 거야. 여름인데 발가벗고 있겠죠. 아기가. 아기가 있는데 어깨에 점이 있는 걸 알게 됩니다. 지나가다가 이걸 봐요. 진짜 만져서 본 게 아니고 지나가다가 딱 보는데 갑자기 얘를 막 뒤들어가서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왜 그랬게요? 화평옹주가 여기 점이 있었거든. 환생이구나 네가 라면서 그래놓고 세상에 아들 그 손자를 보고 있잖아. 옹주야 아이고 네가 그 저승에서 외로워서 여기로 왔나 이라는 게 이 영조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정신 가진 인간의 모습입니까? 그걸 보고 해경궁 홍씨가 참 기분 좋았겠네. 그래가지고 얘가 또 죽으니 그때 또 막 우는데 그게 태자를 위해서 우는 게 아니에요. 화평옹주가 돌아왔는데 그거를 제대로 못 보살피고 또 저 세상 갔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화평옹주에게 갈 때에는 부정 탄다고 이렇게 귀 씻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사도 영화에서는 되게 좋게 나왔는데 귀 씻고 이렇게 실제로는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뭐야 양치하고 난 다음에 그물 탁 뱉잖아. 그러면 둘째 딸 화협옹주 집 쪽으로 이렇게 쏟아 버려요. 그러고 가요. 화평한테는 그 부정 탄 몸으로 가면 안 된다고. 그리고 화평옹주가 지나다니는 길이니까 사도세자고 뭐고 화협옹주고 간에 아무도 지나가지 말라고. 여기는 오로지 화평옹주만 지나갈 수 있는 곳이. 그 편애를 그대로 막내 화완옹주한테 합니다. 네가 화평을 닮았구나. 이러면 거의 내가 봤을 때는 이 내가 실록을 보는 이건 정상의 모습이 아니에요. 뭐 1기 때는 형구리고 2기 때는 암구리고 그런 이상한 소리 내 앞에서 하지 마시라고. 그 화평옹주가 1기 때 다 나타난 거 화완옹주 편애한 것도 1기 때 나타난 건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든 좋게 만들려고 참 별짓을 다 한다. 내가 봤을 때는. 다음 보시죠. 재위기간 내내 북학파의 육성과 일본과의 평화에 매달렸습니다. 저 자세를 취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북학파가 왜 그 좋은 겁니까? 북학파가 노론 집안에 서자들 있죠. 걔들을 북학파로 만들었거든. 홍대용이니 뭐 박재가니 뭐 박지원이니 이런 애들 있잖아. 박지원은 서자는 아니지. 근데 뭐야 과거를 거부합니다. 얘는 아까 화평옹주 있죠. 화평옹주가 14살 때 박명원인가 뭐 누구하고 결혼을 해요. 걔가 그래서 사위가 되는데 임금의 사위가 되는데 그 사위에 대한 애정은 또 어땠겠어요 영조가. 그래서 어떻게 돼
옹주는 결혼하면은 궁을 나가서 밖에 사가에 살아야 되는데 영조가 나를 죽이고 가라 이래가지고 그냥 궁 안에서 살아요 걔가.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이기겠느냐 이러면서 살아. 그러고 화평 옹주는 늘 사도세자를 위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아들한테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예. 그 박명원이가 나중에 1780년에 자기 팔촌 형제, 그러니까 팔촌 동생을 하나 데리고 팔촌 동생이 집에서 논단 말이지. 집에서 노니까 그 건륭황제가 70세 생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청나라 건륭황제 생일 축하연에 정조가 마 저 우리 금성위 금성위거든 사위니까 금성위 아저씨 좀 막 축하 사절로 좀 갔다 와주십시오. 아 영광입니다. 이러고 한 명 더 데려가도 되겠습니까? 그 사람 누굽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저 팔촌 형제 하나가 저 집에서 노는 놈이 하나 있는데 그마 좀 내 저 호의할 겸해서 데리고 가. 아이 막 좋으실 대로 하시지요. 그죠? 예.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박지원입니다. 연암 박지원. 그 집에서 놀던 사람이에요. 그냥. 그 이제 가가지고 청나라 그 가서 그러니까 걔가 뭐냐면은 원래 박명원이가 해야 되는 기록 업무를 걔한테 맡겨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 기록을 해요. 아, 네. 그게 지금 문학 작품이 되어 있는 게 뭐예요? 열하일기라는 작품이에요. 그게. 그래서 사실 보면 별 것도 아니에요. 무슨 뭐 하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와가지고 뭐 그 청나라에 그러니까 뭐 이게 보면은. 뭔가 새로운 문명에 대한 감수성이 되게 뛰어났던 사람 같아. 그러니까 돌아와가지고 허생전도 쓰고, 호질, 뭐, 양반전 이런 거 다 썼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사실 또 정조에 의해서 문체 반정의 주인공이 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속된 표현을 너무 많이 쓰니 주자학의 표현에 따라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죠? 예, 그래가지고 막 다 불태워질 뻔하고 이래요. 그래야 이제 기적적으로 어떻게 살려내거든. 박지원이가 변변한 벼슬이 없었기 때문에 당한 일입니다. 그래갖고 여기 하나 더 보시죠. 52년 재위기간 군비 축소를 통한 왕권과 신권의 균형에 매달렸습니다. 왕권을 강화해야지 신권과의 균형을 취한다는 건 노론 눈치 본다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요? 정조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죠? 정조가 했던 게 뭐냐? 장용령 뭐 이런 거 여러분 기억 안 나십니까? 왕실 소총부대. 왕실 직속 군대 이런 거 생각 안 나시나요? 그게 뭐냐? 사도세자가 했던 걸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 내가 이루겠다고. 1752년부터 죽을 때까지 24년간 천민 몰입에 출신 숙이문 씨의 저거 오빠 문성국에 대해 이상하리만치 총애를 해가지고 이게요. 딱 보면은 1780년부터 1772년인가 그때부터 청나라 건륭황제가 좀 이상해지거든요. 그러니까 1기 2기로 나눈 게 건륭황제 좀 영향도 있다고 봐요. 그 앞에 건륭황제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화려하고 멋있는 건륭황제라면 뒤에 십몇 년 자기가 이제 늙었잖아. 거의 90세 뭐 그러니까 뭐냐면 화신이라고 하는 중국말로 하면 허션이라고 합니다. 이 화신이라고 하는 자기 총신에게다가 전권을 다 맡겨버려 그냥. 그래가지고 이 마음대로 국정농단을 해버려요. 이 화신이. 이게 화신에 거의 비견되는 인물이에요. 이 문성국이라는 이놈 자체가. 이 나쁜 놈이고. 그래가지고 이상하리만치 총애를 해가지고 이상하리만치만 그냥 아무도 저기 문성국을 보고 이 천하의 잡놈이라고 하고 이러는데 영조만 막 아 괜찮다고 얘가 아주 그 귀한 그러니까 나에게는 평민의 소리를 들려주는 사람이다 뭐 이러면서 있잖아. 거의 정신 나간 짓거리를 한두 번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이 문성국이가 사도세자한테 막 이러는 거야. 네가 뭔데 뭐 이런 거 있죠. 이 천한 잡놈 새끼가 사도세자한테 그럼 누가 아버지한테 말해가 내 죽이라 해봐 그러면서 이 천하의 무뢰배 같은 놈이 총애를 엎었으니 뭘 못하겠습니까. 노론하고 결탁해가지고 하하하 뭐 말이지 내가 제2의 윤원형이 될 것이요. 그죠? 나쁜 자식. 결국 세자도 죽고 그죠? 세손도 위태롭게 했어요. 이게 영조예요. 역사 속에 던지는 의문입니다. 아, 아까 그 52년 동안 일본하고 관계 평화에 매달렸다 그랬죠.
그게 사도 세자는 그걸 미친 짓이라 그랬거든. 일본이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거를 평화롭게 만듭니까? 우리는 북벌을 해야 합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져야지만이 절대 우리가 국제관계에서 얕잡아 볼 수 없는 나라가 돼요. 그래서 그거를 아주 저런 미친 놈, 아니 저런 미친 영감쟁이의 대결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리고 뻑하면 선위한다 그래가지고 무릎 꿇게 만드는 거야.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게 다섯 번이나 그랬어. 맨 첫 번째가 언제였게요? 사도세자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맨 첫 번째 사도세자 다섯 살 생일날 그랬어요. 이제 5세가 되었으니 왕위를 양위하겠노라. 그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경종을 죽이고 왕위를 쟁취할 정도로 왕위에 욕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아들을 철저하게 이용한 거잖아요. 맞죠? 방금 옥추경 그 들으셨죠? 그게 뭐냐 하면은요, 조선조가 처음에 생길 때 소격서라는 걸 만들어요. 그 왕실에서. 그래서 도교 제사를 거기서 지내게 합니다. 그런데 소격서에서 쓰던 경전입니다. 그게 옥추경이라는 게. 그럼 뭐냐면 죽은 귀신이 이렇게 나온대요. 죽은 귀신이. 그래서 강력한 주문을 외는 거라네 저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뭐냐, 저게 경종을 이렇게 불러내는 지경까지 간 거야. 사존. 저승전에 살았잖아 지가. 안 그렇습니까? 그 저승전 밑에다가 사당을 만들어 놓고 옥추경을 막 치는 거야 이렇게. 아시겠지? 더 이상 더 이상 아버지 꼬라지 보기 싫어. 그죠? 더 이상 이 아버지하고 난 못 살겠어. 내가 사랑하는 모든 대신들 다 죽여버리고 나는 왕실에 스파이로 심어져 있는 내관 몇 명 죽였기로서 내보고 미친놈이래. 진짜 미친놈이 누군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균역법이라고 잘나빠진 거 시행하나 한답시고 어떻게 돼요? 군비를 전부 다 축소시켜가지고 이제 외적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막을 수도 없게끔 만들어놨다. 이 아버지가. 왜 하필 뒤주였을까요? 던지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 박나연 대표님 한번 대답해 보시죠. 예, 뭐 좀 크게 얘기해 보십시오. 틀려도 괜찮아요. 예? 강의제를 흉내냈다. 좁은 방에 이렇게 가도 예예. 좁은 방하고 뒤주하고는 좀 다르죠. 좁은 방은 못 나오게 하려고 아마 좀 답답하게 하게 하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예, 뒤에 우리 지사장님 두 번째 질문 한번 보시죠. 왜 뒤주 위에 수풀과 흙을 덮었을까요? 이쪽에서 정답이 나왔습니다. 무덤입니다. 왕실의 무덤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무속신앙에 이르기를 귀신 들린 사람은 뒤주에다가 무덤식을 갖추어가지고 굶겨 죽이면 저주가 끝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왜 총룡청 구선복으로 하여금 건방지게 답하라고 했을까요? 구선복이 그 옆을 지킵니다. 사도세자가 이렇게 치면 밖에 누구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구선복이 자기는 영조파거든. 무장이지만. 노론이란 말이에요. 그냥 총룡천 정사 구선복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뒤주에 넣기 전에 폐세자 시켜버렸죠. 그냥 구선복입니다. 관등성명 똑바로 안 돼? 고선보입니다. 뭐 폐사자 주제에 뭐 명령을 하고 그래. 대단한 놈 아니에요? 일개 무관 새끼가. 이놈이 영린에 보면은 정조가 이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정순왕후 세력을 꺾는 걸로 나오거든요. 이 사람에게 협상을 걸어가지고 군권을 다 쥐고 있으니까. 왜 8일간 그대로 놔뒀을까요? 준석이 한번 대답해 봐. 8일간 그대로 놔둔 이유가 뭡니까? 뭐 오줌물 받아 마시고 이랬다며. 부채 하나 이어줘가지고. 얼마나 더웠을까 그죠? 그죠? 예. 8일간 그대로 놔둔 이유는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소론 새끼들이 자꾸 달라뜨는 게 이 새끼가 살아있어서 그런 거죠. 그죠? 야만 죽으면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죽고 난 뒤에 대안이 뭐냐? 새손도 있고. 그 수칙 박 씨가 낳은 아들도 있고. 문수건이가 또 낳을지도 모르잖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홍몽환, 홍인환, 홍낙임 세 명은 왜 사위와 손자에게 그렇게 매정했나? 홍몽환이 홍인아이하고 그 뭐야 홍낙임이가 이산한테 왕위 안 주려고 난리치거든. 그래서 누구한테 줄라 그래? 은원군한테 줄라 그래요. 아까 수칙 박씨 저거 아들 있잖아요. 왜 문수건이가 아들을 못 낳는단 말이야. 옹주만 낳았다고. 나는 막장 드라마의 소재로요. 문수건이하고 문성국이를 꼭 써야 된다고 봐요. 아직 드라마화 되지 않았어요. 사도세자 하면 꼭 나오거든. 그런데 그 사도세자의 주변 인물로 나오잖아요. 얘들 입장에서 드라마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막장 드라마예요, 그게. 대한민국 어떤 것도 아마 못 이길 거예요. 그 사도 영화에서도, 거기 누구야, 박소담? 그 여자가 숙이문 씨 역으로 나왔죠. 그죠? 그래가지고 영빈이 씨한테 지가 막, 뭐, 혜경궁 홍 씨한테 반말하고, 며느리라고. 지는 영조의 첩이다, 이거지. 반말하고, 영빈이 씨한테 같은 학렬이니까 말 놓자, 그러고. 그죠? 뭐, 진짜 제대로 미친년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정말. 그 다음. 혜경궁 홍 씨는 왜 그렇게 왜곡된 기록을 손자 순조에게 주었나? 아까 이유가 나왔죠. 자기 친정 책임 없으니까 좀 풀어줘라. 그런데 그 친정이 세 명이야. 아시겠습니까? 이 세 명이라고. 김윤정 원장님, 7번 한번 읽어보시죠. 예,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사도세자의 모습은 지금 이제 이 강의를 들으셨으니 다 버리세요. 다. 뭐 의대증, 뭐 사람 죽이고 뭐 모가지 들고 이랬다는 둥, 관서로 달려갔다는 둥, 온양행궁에다 행차를 했다는 둥, 이런 거 다 버리세요. 온양행궁에 가서 이렇게 뭐 사람들의 억울함을 다 풀어주고 뭐 무슨 민원도 받고 뭐 이렇게 군사를 일사불란하게 하고 사실상의 분조였고 뭐 관서행을 갔는데 관서행에서 다가닥다가닥 하고 달려와가지고 하루 만에 영조 앞에 딱 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군왕의 자질을 뭐 갈 때 이런 건 전부 다 내가 봤을 때는 아니에요. 사도세자가 영조보다 훨씬 뛰어난 애였어요. 그냥 일상생활이. 그리고 어떻게 돼? 제일 이상하게 번진 말 있죠. 소아비만이었다. 어? 왜? 왜 이게 내가 이거 꼭 설명해야 돼. 일본에게 평화적인 체제를 유지했기 때문에 사도세자가 죽은 1762년 그 다음 해에 일본에 건너갔던 아까 그 진종 저거 마누라가 있거든요. 10살에 죽었는데 9살에 시집온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가 효장왕후인가 그랬는데 조씨입니다. 풍량조씨입니다. 우리나라 풍량조씨의 1호입니다. 1호. 그러니까 풍량조 씨는 항상 남편이 빨리 죽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나중에 조대비도 그, 아까 그 익종인가 걔가 빨리 죽어가지고 조대비가 그렇게 들어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 조 씨 집안의 사신으로, 그러니까 한 사람이 사신으로 가서 그 사람 이름이 조엄이에요, 엄. 조엄이가 사신으로 가가지고 가져온 게 있어요. 그게 감자와 고구마예요. 1763년에. 그 일본에게 그거 하나 선물 받은 거야. 감자 고구마 받아서 참 좋으시겠네. 아이고, 이. 그랬나? 그렇지 않아요? 뭐, 저 흉년에도 먹을 수 있는 구황작물,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영조를 성군으로 만들게? 그 다음에 뭐냐? 영조는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요거 밥 딱 반 공기밖에 안 먹어. 안 먹고 한 번 먹으면 100번 씹어요. 100번을 씹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게? 고기를 절대 먹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황은경 PD입니다. 비건이야, 비건. 근데 옛날에는 비건 하기 쉬웠을 거예요. 왜냐면 고기 자체를 잘 못 먹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비건 하기 쉬웠을 거야. 무슨 동물성 기름으로 튀기는 것도 아닐 거고. 튀김 요리 먹겠나?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닭만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 세자는, 사도 세자는 고기를 잘 먹었습니다. 몸이 아주 건강합니다. 무예를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나라 무예 도통지에서 있어 18권법을 다 정리해낸 사람 사도 세자입니다. 굉장한 업적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소아비만이라고 적어 놨어. 노론 역사책에. 몸이 지나치게 비대해서 어가에 탈 수가 없어. 몸이 끼어가지고. 죄송합니다만 미국의 1920년대 그 우리가 왜 1905년인가 뭐 우리는 그러니까 미국은 필리핀 먹고 뭐 한반도는 일본이 먹도록 하는 한 그 미국 일본 간의 조약 있죠. 가스라 테프트 미래 그 미국 쪽이 테프트 아니에요. 걔 국무장관이 1910년대에 대통령이 돼요. 지금도 유명한 일화가 그 옛날에 테프트가 말이야 하는 게 있어요. 정치학과 교수들이. 이게 뭐냐면 갑자기 헬프미 하면서 막 소리를 질러서 욕실에 뛰어들어가 보니까 욕조에 끼어갖고 못 나오더라네. 너무 뚱뚱해가지고. 그래서 테프트 그런 사람도 대통령했는데 왜 뭐가 문제입니까? 안 그러시면 무예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사실상 뭐야 몸이 엄청 크고 근육질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영조는 뭐냐면 공부. 공부. 무조건 하루에 5시간 이상 자는 놈은 인간이 아니야. 영조가 늘 하는 말이에요. 여기 인간 아닌 사람 꽤 많죠. 그죠? 거의 다 인간 아닌 거 아니에요? 그죠? 영조가 옛날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경서 100권을 달달 외우고 하루에 5시간 이상 안 자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항상 새벽 4시가 되면은 일어나서 세수 정제를 하는 사람이라야 기본적인 인간이다. 그럼 아무도 인간이 아닌 거지. 그게 아니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본적인 인간이에요? 화평옹주한테 말 안 하고 사도세자에게 어렸을 때부터 한 말이 모든 책은 천번 읽으라 그럽니다. 천번. 천번 독서 천편의 의자현이다. 뜻은 스스로 드러나게 돼 있다. 아무리 어려운 책도 천번 읽어라. 그게 기본적인 인간의 모습이다. 니도 기본적인 인간이 아니잖아. 니 간단한 저기 뭐야 초등학교 산수책도 못 읽잖아. 천번 읽었어? 아니잖아. 그러니까 말이죠. 이 불가능한 경지를 말해놓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따지고 같은 박준석이는 뭐 아니지. 천번 안 읽었지. 한번 읽고 막 다 외워. 아우씨. 어쨌든 간에 사도세자는 왜 귀신 불러오는 옥추경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을까요? 자기가 살아있는 아버지하고는 소통이 안 되니 효종하고 북벌을 주창했던 임금들이 있잖아요. 효종, 숙종, 그게 누구야? 현종, 그 다음이 왜? 경종, 네 명 아닙니까? 이른바 사종을 뭐야? 계속 귀신을 불러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영조는 이놈의 새끼 그런 거는 내가 불러내야지 왜 네가?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예. 네. 영조의 철저한 성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 52년 동안은 금주령의 시대였습니다. 술을 먹지 못하는 시대였어요. 술 먹다 걸리면. 그러니까 뭐냐면 사도세자가 미쳤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보통 술 취한 사람 보고 미쳤다고 안 그래요? 술 취한 사람이 막 이렇게 하는 애도 뭐 어머 저 사람 미쳤나 봐. 안 그럽니까? 그러니까 사도세자가 한 번씩 술을 먹는 거야. 그런데 뭐냐 딱 한 가지 술만 허락해 줬습니다. 영조가. 그게 뭔지 아세요? 제사 지낼 때도 술 올리지 마라. 단술로 올리라 그랬어요. 감주로 올리라 그랬어요. 딱 한 가지 술. 농사 짓고 나서 먹는 막걸리는 내가 허용할게. 왜?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의 철저한 절제된 생활도 있겠지만 흉년이 자주 들었기 때문에 쌀로 술을 빚는 행위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사도세자는 생각이 틀렸어요. 이렇게 힘들고 모진 세상 술도 안 빚어먹으면 어떡하나. 신분제 자체가 다 해체되고 있는데 술을 못 빚게 하면은 술을 만드는 사람의 공업 제조업자하고 파는 유통망 전체가 죽는다.
그죠? 국부 창출이 안 된다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균역법도 자기가 굉장히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소론이 반대합니다. 어떻게 반대하느냐. 신분제가 해체되고 있는데 세금 자체를 줄이고 전체에다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청렴하게 사는 것이 과연 옳게 사는 건가. 그리고 이렇게 되면 군사력이 약해지는데 대외적으로 약한 군사력을 갖고 있다가 또다시 병자호란의 치욕을 당할 것인가. 그죠? 예. 여기에 대해서 영조는 그럽니다. 꽝 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니놈이 감히 나한테 반기를 들어. 그죠? 맞죠? 예. 저는 사도세자는 아무 죄도 없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숙이 문씨하고 그 문성국이 그 천한 몰입의 잡놈을 샜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이상하게 영조가 그 사람들을 맨날 불러들이고 뭐 경연도 안 열고 뭐 이상하게 하는 바람에 1기 때는 잘했다가 2기 때는 갑자기 이상해진 게 아니고요. 원래부터 이상했기 때문에 문성국이 같은 놈이 옆에 있었던 거예요. 1기 때는 좋았는데 2기 때는 안 그랬다 하는 거는 건륭제나 저 당나라 현종한테나 맞는 이야기고요. 영조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소인배고 그 좀스러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 태생이 천출인데다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자, 이제 마지막 요 설명만 하고 마칩니다. 아까 종모법이라고 말씀드렸죠. 1730년에 나왔습니다. 1805년에 순조가 노비를 전부 해방시킵니다. 관노비를. 맞죠? 제가 아까 전에 조금 설명했죠? 관노비를 다 해방시키기 때문에 춘향전은 언제 지어지느냐 하면 1840년대에 지어지는 거예요. 그럼 순조가 관노비를 다 해방시켰으니까 남원 부사 관 아래 있는 관기 월매는 자기가 기적에 올라있더라도 관노비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관의 일개 신관 사또 새끼가 그 짬밥도 안 되는 놈이 법률을 들먹거리면서 그죠? 법률을 들먹거리면서 이 뭐라 그럴까 함 수청을 들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종모법을 얘기하면서.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어명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아주 불법 행위입니다. 더군다나 현대법상의 원리로 보더라도 헌법인 종모법과 특별법인 관노비 해방법이 상충할 때에는 특별법의 법리를 따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신관사또로서 어명을 받아가지고 제대로 봉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변학도가 봉행을 안 하고 법을 오히려 모르게끔 해서 악용을 해가지고 선량한 여자 하나의 정절을 짓밟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몽룡이가 아메어사 출도를 내리는 겁니다. 단순히 춘향이를 때문에 변학도를 질투해서 춘향이를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출도야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두 번째 출도야의 뜻이었다면 춘향제는 위대한 작품이 못 됩니다. 그건. 그거는 무슨 아침 드라마 남편이 너무해 뭐 이런 거예요. 거의. 그렇지 않겠습니까? 달콤한 원수 뭐 이런 거라고. 안 그렇습니까? 그죠? 아침 드라마가 그렇잖아요. 뭐, 제목은 액트 시스터즈 이래놓고, 막, 결국 재벌가 이야기, 상속자, 출생의 비밀, 숨겨진 아들, 고아원에 맡겨진 딸,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역사 속에 던지는 의문, 요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금주령까지 그 사도세자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사도세자를 살리자. 이거를 우리가 시파. 그 다음에 사도세자를 죽이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게 벽파죠. 그럼 이제 벽파는 누군지 아시겠죠? 노론당입니다. 시파는요. 남인과 소론당인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762년 음력 5월 13일부터 전국적으로 서로 묻던 질문. 니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니 어느 집안 출신이고? 니 본이 뭐야? 이거. 왜 물어본다고요? 이놈이 시파인지 아닌지 알아보려고. 그리고 시파들이 대부분 시파들이 한 80%가 어디로 갑니까? 천주교로 가는 거예요. 시파들이.
천주학쟁이가 되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정약용이라는 인물입니다. 약종이, 약전이, 약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승훈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20% 벽파는 뭐야? 공서파. 말 그대로 천주학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 파가 마중에 정순왕후, 경주 김씨가 몰락하면서 완전히 몰락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요 20% 살아남은 애들이 왕이 딱 오릅니다. 이른바 소위 시판대, 시판대 공자들. 사도세자를 죽이지는 않아야 된다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천주학은 싫어 하는 애들 있잖아요. 요게 20%예요. 요 20%를 누가 담당하는지 아십니까? 안동 김씨가 담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예. 굉장히 복잡한 내용인데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영조의 숨겨진 모습, 오늘 한국사 전문가 백이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가웠습니다. 고맙습니다.